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집 살림. 하루가 다르게 수빈의 병은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악화되어 갔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던가. 상옥은 상옥대로, 혜성은 혜성대로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갔다. 상옥은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극한의 통증 때문에 몸부림치며 시달리는 환자를 곁에서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그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고 그 때문에 절망했다. 수빈이 입원한 병원과 아내가 있는 소요산의 집을 상옥은 왔다 갔다 했다. 거의 매일 병원에 살면서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모처럼 집에 갈 때마다 상옥은 아내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괴로웠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다가 나중에는 뚜렷한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 때는 보름씩 집을 비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말수도 부쩍 줄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상옥은 상옥대로 면목이 없고 서먹했다. 상옥은 몇 번이고 수빈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아내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아내는 요즘 들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외박이 잦은 상옥을 보며 뭐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상옥이 왜 집을 자꾸 비우는지 짐작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상옥에게 대놓고 먼저 따지거나 물어보지도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투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내인 소영은 그저 침묵했다. 뭐라고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속을 태우는 듯 했다. 상옥은 아내가 어쩌면 무언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복수 중에 가장 잔인한 복수는 무언의 복수 같았다. 아내는 상옥의 잦은 외박을 말없이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럴수록 상옥은 아내에게 미안했다. 뭐라고 먼저 말을 걸고도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수빈의 고통을 떠올리며 아내의 불편한 마음을 외면했다. 상옥은 아내의 마음고생이 아무리 커도 수빈이 지금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살아있는 사람의 아픔은 언제든 나중에라도 위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의 혈육도 없이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빈을 내버려 두고 아내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옥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사이에 두어 달이 훌쩍 지나갔다. 시간은 계속 지났지만 병원에 쓰는 환자를 살려낼 어떤 뚜렷한 대책을 못 찾는 듯 보였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만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순간들은 모두 악몽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회생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독한 항암제 주사를 받아들이며 환자는 그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견디느라 피골이 상접해 갔다.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는 상옥은 상옥대로, 혜성이는 혜성이대로 피가 마르는 나날을 견뎌갔다. 의사를 믿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사에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의사도 보호자도 어쩌면 기적을 바라고 있는 듯 했다. 신장 이식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기증자를 기다렸지만 적합성이 잃지 않은 신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소음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혜성아, 나 소요산 집에 다녀와야겠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저씨. 곧 돌아오마. 그 사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수빈의 잠든 얼굴을 잠깐 보던 상욱은 병원을 나섰다. 지친 몸을 이끌고 소요산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며칠 아내와 지내면서 쉬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 수빈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불안했다. 속옷만 갈아입고 곧바로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나섰다. 아무래도 우두커니 병실만 지키고 있자니 답답했다. 또 일단 집에 가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도 싶었다. 상욱은 환자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할 일이 없는지 생각했다. 수빈의 병이 너무 깊어 보였고 그냥 부평의 가게집에 두고 지켜만 보기가 안타까워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병원이라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지 않은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그 힘들고 견디기 고통스러운 치료를 매번 반복하는 것만이 최선인지 어쩐지 판단해 볼 때가 온 듯했다.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최선이 될지 냉정하게 궁리하고도 싶었다. 수빈은 퇴원을 원했다. 처음에는 수빈이가 상욱이나 혜성에게 부담 주기 싫어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욱은 한사코 퇴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특별한 대책도 없는 무턱대고 병원에 언제까지 두는 일이 꼭 능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어준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상욱을 싸늘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여기 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방의 장롱서랍 속에서 네일을 꺼내어 침대 위에 던지듯이 꺼내놓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한 뒤 방을 나가버렸다. 아내의 쌀쌀 맞은 태도가 상욱은 불쾌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싶었다. 상욱은 아내를 탓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장롱에서 꺼내준 속옷을 집어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 꼭지를 돌렸다.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쏟아지는 물줄기 속으로 지친 몸을 들이밀었다. 모처럼 하는 샤워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 뜨거운 물줄기에 몸의 피곤을 한참 씻어내고 있을 때 아내가 욕실 문을 노크했다. 왜 그러? 당신 샤워 끝내고 또 나가실 거죠? 아니요, 오늘은. 그래요? 전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보아야 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디 갔는데? 여보. 대답이 없었다. 상욱은 샤워 꼭지를 잠궜다. 수건을 찾아들고 서둘러 물기를 닦아냈다. 상욱이 욕실에서 헐레벌떡 달려나왔을 때 아내는 벌써 집 밖으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베란다로 달려가서 보니 아내는 집 앞 큰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다. 마침 아내 앞에 택시가 한 대 멎었다. 아내가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타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상욱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내를 태운 택시는 집 앞길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 버렸다.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베란다에 우두커니 선 채 상욱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알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다. 급히 욕실에서 나오느라 머리에서 아직 덜 마른 물기가 얼굴로 흘러내렸다. 아내는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은 상욱을 보다 못하여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며칠씩 거듭 외박하면서도 밖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불쑥 외출을 해버렸다.
상옥의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그날 밤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궁금하다 못해 아내의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그때까지 저녁 식사도 그런 채 무슨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곧 돌아오겠지, 곧 돌아오겠지라며 기다렸지만 아내는 자정이 훨씬 넘어도 소식이 없었다.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자정을 훨씬 넘기고도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고 있을 때였다.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벽시계가 새벽 5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밤새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소파에 등을 기대고 깜빡 잠이 들었던 상욱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결이었지만 밤새 속을 태우게 한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보다 웬일인지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이제라도 전화를 해주어 고맙기까지 했다. 집에 계셨어요? 아내는 그 시각에 상욱이 집에 있을 줄 몰랐다는 말투였다. 당신 지금 어디요? 여태껏 어디서 뭐하고 있어? 아내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 어디 있냐고 묻지 않소? 멀리 있어요. 멀리라니? 정선이에요. 정선? 강원도 정선에 갔단 말이요, 지금? 네. 정선은 왜? 친구들하고 여행 왔어요. 여행? 여행이라는 말에 상욱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혔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욱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당신 여행이라고 했어? 네, 여행 좀 왔어요. 왜요? 저는 여행도 못해요? 못할 거야 없지만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이나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요? 그러는 당신은요? 상욱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혹시나 하고 전화했는데 당신이 집에 계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래, 언제 돌아올 예정이요? 2박 3일 일정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더 걸릴지도 몰라요. 상욱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아내가 무슨 사고라도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했다. 하지만 새벽 통화를 하며 화가 몹시 났다. 그렇다고 아내들어 무턱대고 화만 낼 수 없었다. 전화로 아내가 반문했듯이 이런 일의 원인을 만든 사람은 상욱 자신이었다. 알았어. 기왕에 갔으니 좋은 시간 보내고 빨리 와요. 치미는 화를 가까스로 눌렀다. 전화를 끊었다. 정선에 있다는 아내들어 기왕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지만 화가 아주 누그러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이 안 되었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고생이 깊었으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을까 싶어 측은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렇지. 한마디 말도 없이 정선회를 가?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치밀었다.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상욱은 문득 아내가 측은했다. 아니야. 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거야. 내 탓이야. 오죽 답답했으면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을 다 했을까 싶어졌다. 상욱은 아내가 탈출구를 찾다가 여행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때서야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욱은 지금 친구들과 정선에 여행을 떠나가 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는 두 달 전에 설악산에 다녀오는 길에 아내와 둘이 정선에 들렀던 때가 떠올랐다. 그날 혜성의 전화를 받고 한밤중에 부평에 갔다가
실신한 수빈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아내에게 말을 못한 일이 자꾸 후회스러웠다. 그날 아내에게 수빈의 문제를 사실대로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면 오늘처럼 아내가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한번 놓친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한 채 차일 피일 시간만 끌었다. 병원에서 집에 올 때마다 오늘은 아내에게 알리고 무슨 대책이라도 의논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아내 앞에만 서면 늘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좀 달랐다. 대책 없는 병원의 수빈을 계속 두어야 할지 어떨지 아내와 의논이라도 할 마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상욱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쌀쌀 맞게 넣어두니 샤워를 잠깐 하는 사이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아내는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집을 나서고 말았다. 상욱은 집에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기사 집에 혼자 있는 편이 오히려 더 잘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부터 아내와 상의 못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수빈의 문제를 아내와 의논한다고 무슨 별다른 대안이 나올 것도 같지 않았다. 뒤늦게 아내까지 끌어들여 신경을 쓰게 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상욱 혼자 처리하는 편이 어쩌면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뜬금없이 외출한 아내를 밤새 걱정하던 끝에 새벽녘에야 아내의 행방을 알고 난 상욱은 갑자기 배가 고팠다. 어제 아침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몇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놓은 이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우선 시장길을 면해보려고 주방에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당장 먹을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 찬장을 열어보았다. 찬장에도 마땅한 요깃거리가 보이지 않았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주방 어디에도 먹음직한 무엇이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동네 슈퍼가 문 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라면 3개를 사다가 끓였다. 간신히 허기를 달랬다. 그릇을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안방의 침대에 길게 누웠다. 목숨을 건 환자 곁에서 긴장과 피곤이 쌓일 대로 쌓였던 상욱은 쓰러지듯 누운 채 모처럼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곧바로 잠이 엄습하고도 남을 정도로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참이나 뒤척이다 가까스로 깜빡 잠이 들었다. 상욱은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의 바닷가 갯바위 위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낙조의 아름다움은 황홀했다. 넋을 잃고 해가 지는 하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다. 그러나 낙조의 순간은 잠깐이었다. 한순간 아름답던 하늘은 이내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붉게 타던 해는 바다 저쪽으로 뚝 떨어지면서 사라지고 바다와 하늘은 한순간의 회색빛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다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은 바로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 소복을 입은 한 소녀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소녀는 사라지는 낙서의 끝에 하얀 옷자락을 적셨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휘날렸다. 수빈이었다. 수빈은 수평선을 향하여 파도를 따라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수빈아! 상욱은 수빈을 붙잡으려고 갯바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웬일인지 몸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꿈쩍도 안 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수빈아!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상옥에게 등을 보인 채 수빈은 바닷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수빈은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미끄러지듯 수평선 끝자락을 향하여 걸어갈 뿐이었다. 가지마, 가면 안 돼. 돌아와. 아무리 말려도 수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애타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다. 애원하는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수빈의 귀까지 가지 못하는 듯도 했다. 수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닷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상옥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 죽을 둥 살 둥 사력을 다하여 수빈이 가고 있는 수평선 끝자락을 향하여 헤엄쳐 갔다. 죽을 힘을 다하여 헤엄쳐 가지만 웬일인지 상옥과 수빈의 거리는 한 뼘도 좁혀지지 않았다. 수빈아, 거기서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넌 죽어. 가지마. 돌아와. 거친 파도와 싸우며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 몸에서 힘이 자꾸만 빠져나갔다. 더 이상 헤엄칠 힘이 없었다. 더 이상 쫓아가지도 못한 몸이 쥐라도 난 듯 굳어졌다. 어느 틈에 상옥은 바닷물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정신이 몽롱했다. 바로 그때였다. 오빠! 수빈의 목소리가 상옥의 귀에 꿈결처럼 들려왔다. 수빈아, 나 여기, 여기 있어. 오빠, 날 잡아요. 내 손 잡아요. 언제 돌아왔는지 수빈은 상옥의 몸을 부축하고 수면 위로 끌어냈다. 상옥과 수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에 서서 서로의 몸을 껴안았다. 기아는 그대로 물 위로 떠올랐다. 오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날 따라오면 안 돼요. 캄캄한 밤이지만 수빈의 눈물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여기 이 어둠 속에 널 두고 못 가. 난 괜찮아요. 그만 가세요. 밤이 깊어서 같이 돌아가자. 위험해. 캄캄한 길에 너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세상 어디라도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죽어 혼백이 되더라도 함께 갈게. 늦었어요.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여기서 빨리 나가자. 더 어둡기 전에. 이 외롭고 무서운 길을 벗어나야 해.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수빈은 상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아. 돌아갈 수 없으면 같이 가자. 어떤 어려운 일이 따라와도 난 너랑 간다. 좋아, 가자. 내가 가는 그곳이 아픔이 없다면 내가 널 바래다 줄게. 고통 없고 평안한 곳으로 널 바래다 줄게. 같이 가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어서 가자. 오빠, 나 혼자 가야 해. 날 두고 혼자는 못 가. 내가 행복할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기쁜 마음으로 난 서슴없이 갈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생살 지켜오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나는 너와 함께 간다. 알았니?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안녕히. 어느 틈에 수빈은 상옥의 품을 떠나 바다 저쪽만큼에서 멀어졌다. 손을 흔들며 이내 지력같이 깜깜한 어둠에 묻혔다. 바다에는 어디에도 수빈이 보이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빈아, 수빈아, 어디 있니? 함께 가자. 어디 있니? 수빈아, 수빈아.
목이 터지라고 큰 소리로 외치던 상욱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꿈에서 깨어난 머리가 어질어질 불안했다. 침대에서 가까운 경대 위의 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들었다. 꿈에서 놀란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는 게 느껴졌다. 전화기의 다이얼을 돌렸다. 너무나도 선명한 악몽이 마치 수빈의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듯 했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었다. 뚜뚜뚜. 담당 의사의 전화는 통화 중이었다. 몇 번씩 재발신을 보낸 끝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선생님, 유수빈 환자의 보호자예요. 환자에게 무슨 일 있었어요? 상욱은 거두절미하고 환자의 안부부터 급히 물었다. 댁에 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죠? 혹시나 싶어 걸었던 전화였다. 그런데 의사의 대답은 상욱의 불길한 예감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상욱은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무슨 일이죠? 예, 환자를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네, 중환자실이요? 발작을 하셨어요. 발작이요? 간밤에 통증이 왔는데 몸부림을 치던 끝에 발작 증세를 보였어요. 상욱은 숨이 콱 막혔다. 의사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몸부림을 치다가 발작을 했을까 싶으며 가슴이 청갈래 망갈래 찢어졌다. 치밀어 오르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욱이 대답을 못하자 전화가 끊긴 줄 알았던지 의사는 전화를 끊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오면 사람이 발작을 다 일으킬까 싶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결국은 정신적인 발작으로 변하려면 도대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눈앞이 캄캄했다. 비애감이 엄습했다. 사람의 일생이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절망이 몰려왔다. 기껏 아둥바둥 살아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끝나야 하는가. 상욱은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서야 가슴이 조금 뚫렸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상욱은 경대 위의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담당 의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전화가 중간에 끊겼어. 아,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지요? 안정제를 주사했는데 잠들어 계세요. 잠에서 깨면 또 통증이 오나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군요. 난감한 듯 의사의 목소리가 찾아들었다. 잘 알겠어요. 지금 곧 병원에 갈게요. 전화를 더 붙잡고 있으려니 답답하여 속이 터질 듯 했다. 이번에는 상욱이 먼저 수화기를 놓았다. 귓가에 저도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던 의사의 힘없는 목소리가 무슨 불길한 예감처럼 윙윙 맴돌았다. 담당 의사가 모르면 누가 알 수 있다는 것일까 싶다가도 의사라도 모든 병을 다 알 수야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안타까웠다. 전화로 이러쿵저러쿵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상욱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병원에 도착한 상욱은 곧바로 수빈을 보고 싶었지만 중환자실은 아무 때나 면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나절을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환자를 볼 수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만난 수빈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잠든 환자의 모습은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형상이었다.
혹독한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그나마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모습을 보던 상옥은 기가 탁 막혔다. 그런 꼴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우두커니 보며 목이 메었다. 의사와 통화하고 곧바로 달려오며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할 수만 있다면 상옥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수빈에게 모두 주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수빈이 다시 평안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절한 소망일 뿐이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의 고통을 한 트럭도 나누거나 덜어줄 수가 없었다. 의사도 드는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다. 기적을 기다리며 운명에게 모든 시간을 맡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상옥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자신을 보며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다. 상옥과 혜성이 차례로 15분씩 면회를 했다. 면회를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도 무려 5시간 남짓 지나서야 환자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간호사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도 한참 만에야 중환자실의 다음 면회 시간이 허락되었다. 수빈아, 저녁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서며 상옥은 수빈을 불렀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알아들었던지 수빈은 그때까지도 조용히 감고 있던 눈을 힘겹게 떴다. 태풍이 지나간 바닷가처럼 고요한 눈이 힘없이 상옥을 올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수빈아, 수빈아. 상옥은 이름을 불러놓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 괜찮아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혜성이가 이번에도 또 엄마 말 안 들었나 보아요? 무슨 말? 혜성이도로 다시 오빠께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빈은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혜성이가 전화를 해서 상옥이 다시 병원에 온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또 그 소리니? 내가 의사한테 전화해서 알았어. 혜성이가 부른 거 아니야? 아니긴요. 뻔한 일을. 오해야. 혜성이는 전화 안 했어. 혜성이가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의사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내가 혼수 상태라더라. 그래서 급히 왔어. 그랬어요? 저는 또 혜성이가 나와 했던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는 줄 알았어요. 수빈은 걱정했던 것보다 기분이 썩 좋아 보였다. 힘없는 팔을 들어 상옥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멋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상옥은 가슴이 뭉클했다. 도대체 얼마 만에 수빈이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또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지 기억조차 아슬아했다. 상옥은 더도 말고 지금의 저 모습만이라도 오래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바랐다. 더 욕심 안 내고 지금의 저 고통 없고 평화로운 얼굴만이라도 오래오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졌다. 수빈아,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꼭 하고 싶은 일은 없어? 뭐든 있으면 내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어? 내가 뭘? 나 곧 죽는데요? 뭐? 오빠, 의사가 그래요? 나 곧 죽는데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누가 그래? 누가 너들을 죽는다든?
상욱은 화를 버럭 내며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인가 보네요. 오빠가 화를 다 내고. 수빈은 자신의 입에 죽음이라는 말을 올리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이 언제나 오는가 싶어서 많이 기다리는 듯 담담해 보였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을까? 아니, 이제 얼마 못 살고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예감하고 체념한 때문일까? 수빈은 죽음이라는 말만 듣고도 벌벌 뛰는 상옥을 보며 불안해하기는커녕 이죽거리기까지 했다. 말해주세요. 나 얼마나 살 수 있대요? 화가 자꾸 치밀었다. 그렇다고 상욱은 환자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농담처럼 꺼내는 환자의 말을 탓해 무엇하나 싶어졌다. 상욱은 수빈에게 차라리 맞장구를 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에게 물어보았는데 너 말이야? 앞으로 100년도 더 살 수 있다더라. 오빠,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해요? 나 요즘 하루 한 시각도 이렇게 못 견디겠는데. 뭐라고요? 앞으로 100년이나 더 살 거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 100년을 더 살고 싶으면 명심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야 한다더라. 그러니 어서 말해봐. 먹고 싶은 거 있니?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나도 빼지 말고 말해봐. 농담처럼 이숙거리며 상욱을 대하던 수빈은 갑자기 말문을 닫아버렸다. 이내 얼굴이 굳었다. 왜 그래? 갑자기 또 아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야? 왜 사람 놀래키고 그래? 오빠? 수빈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침착했다. 이숙거리던 아까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수빈은 상욱을 다시 불렀다. 오빠, 어? 왜 그래? 나 알아요. 얼마 남지 않은 거. 그런 소리 마.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수빈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수빈아. 모처럼 웃음을 보이는 수빈의 미소 속에는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거듭 속삭이고 있었다. 상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괜한 생각 좀 하지 마. 틀림없어. 틀림없이 건강해질 거야.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용기를 내. 그럴게요. 그런데 오빠, 조금 전에 오빠가 한 말 정말이에요? 내가 뭐든 하고 싶어 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염치 없지만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런 몸으로 가능할지. 수빈은 상옥을 보다가 눈길을 들어 천장을 잠깐 보았다. 뭐든 말만 해, 뭐든. 아니에요. 제가 괜히 딴 생각을 했어요. 뭔데 그래? 이 몸으로는 무리예요. 당치도 않아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어. 뭐든 다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야. 무엇이든 말해봐. 내가 내 부탁 못 들어주겠니? 무슨 일이라도 다 할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침묵이 잠깐 흘렀다. 오빠, 나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어요? 여행? 네, 여행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상옥은 대답을 못했다. 수빈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는 데가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했지만 더 묻지도 못했다. 상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빈의 지금 상태로 여행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역시 안 되죠? 난 왜 아직도 처리 안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까요? 여행이라니요.
오빠, 미안해요. 괜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글쎄, 그게 가능할지. 알아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수빈은 힘겨운 듯 눈을 꼭 감았다.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상욱은 수빈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입원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환자의 상태는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갔다.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과 극한의 통증 속에서 병세는 급진전했다. 통증은 매번 그 강도가 심해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를 짓는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를 두 손 놓고 우두커니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대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있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수빈은 탈주하고 싶었던 것일까? 병원을 떠나 어딘가 멀리 가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아무리 참고 견디어도 통증만 더 깊어가는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환자의 마음이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저런 몸으로 여행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수빈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마음이야 간절했다. 그러나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상욱은 수빈에게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쉽게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가자는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려니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수빈아, 지금 당장은 대답 못하지만 좀 기다려봐.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 볼게. 그러실 거 없어요. 의사가 허락하겠어요? 단정하지 마. 아직은 몰라.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볼게. 중환자실의 면회를 마치고 나온 상욱은 수빈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환자의 지금 상태로 보아 병원에서 떠나는 여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혹시 하는 마음도 들었다. 환자가 여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안이 없는 병원에서 무작정 시간을 버리고 있기보다는 여행을 통해 환자가 어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한 번쯤 여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졌다. 의사는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의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상욱은 가슴이 뜨끔했다. 의사가 지금 보호사를 기다렸다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거나 그 반대의 소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보호사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더 이상 환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보호사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상욱은 담당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선뜻 무슨 말을 꺼내지 못했다. 환자는 만나보셨죠? 네, 방금 면회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환자가 어딜 좀 다녀오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환자가요? 그러니까 환자가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신이 지금 있으세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세요? 의사는 펄쩍 뛰었다. 어이가 없다는 눈길로 상욱을 빤히 쳐다보았다. 알고는 있지만 환자가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으니 불가능해요. 의사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역시 안 되겠죠?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세요? 환자를 매 순간 체크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스태프들이 초긴장을 하며 환자 곁에 매달려도 한순간 한순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을 떠난다고요? 환자가 투병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인가요? 혹시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누가 벌써 알렸나요?
아니에요.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환자 스스로 무언가 짐작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환자가 병원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환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알겠어요. 여행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환자에 대하여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알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 짐작이라는 게 그저 막연해서 그래요. 신장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환자는 정말 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또 무작정 기다린다는 그런 막연한 처방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저야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신장 기증자만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환자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가족들이 앞으로 환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겠고요. 의사는 낯빛이 창백해졌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침묵할 뿐이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상옥은 의사를 재촉했다. 의사로서 차마 대답하기 어려운 말을 하라고 하시네요. 의사는 더듬거렸다. 차마 하기 어려운 대답이 무엇일까를 짐작하며 상옥은 절망했다. 하마터면 풀썩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의 힘이 빠지고 가슴이 뛰었다. 차라리 묻지 말아야 좋았을 질문을 했다고 후회했다. 의사로서 차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떤 이변이나 기적이 없는 한 환자는 앞으로 한 달을 못 넘길 듯 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이변이나 기적이요? 그런 병원 측에서는 기적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물론 기적은 흔히 있는 일도 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기도 해요. 최후의 바람이겠지요. 마음의 위안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요? 최후의 바람이요? 그럼 이제 신장 이식의 기회도 놓쳤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로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신장 이식이었는데 그 시기도 놓쳤어요. 너무 늦었다고 할까요?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급진전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의사는 수빈의 사형 선고를 했다. 상옥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생각했다. 의사에게 묻지도 듣지도 말았어야 좋았을 사실을 확인했는가 싶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빈아, 어떡하니? 불쌍해서. 수빈아, 이제 널 어떻게 하니? 가슴 한복판에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쳤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차가운 겨울 안개가 회안의 강풍을 몰아왔다. 한동안 넋을 놓고 서 있는 상옥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솟구쳤다. 목이 메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눈물만 흘렸다.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왜 이제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묻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실 셈이었어요? 너무하세요. 사실은 그 일로 오늘이나 내일쯤 두 분 보호자와 상담을 할 계획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마침 제 방에 지금 오셔서 따님보다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따님도 따로 만나볼 생각이고요. 그럼 환자에게도 알려야 할까요? 두 분 보호자께서 판단하셔야죠. 선생님, 그럼 지금 환자는 신락 같은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인가요? 환자가 병원에서 나가면 당장 죽습니까?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야 없지요. 하지만 위험해요. 특히 여행은 무리예요. 무리라니요? 멍하니 죽을 시간만 기다리기보다 더 무리가 있을까요? 환자를 당장 퇴원시키겠어요. 아무 대안도 없는 병원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며칠만이라도 환자가 하고 싶은가 하게 하고 싶어요. 네? 퇴원해서 어쩌려고요? 환자가 원하는 일을 하게 돕겠어요.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분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도 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먼저 한 뒤에 퇴원하지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요?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상욱에게 환자가 위급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병원 밖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건들도 챙겨주었다.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도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했다. 준비할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순간순간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의사가 지금 예측한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환자가 위급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욱은 의사의 지시사항들을 노트에 메모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의사에게 묻고 또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상욱은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자신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욱은 그 무모한 일탈을 멈출 수가 없었다. 기왕에 정해진 시간이었다. 철창 없는 감옥 같은 병원의 침대에서 멍하니 죽음을 기다리다 떠나느니 무모하더라도 차라리 환자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몸이 더 괴롭고 힘들더라도 병원 밖에 나가서 꼭 가고 싶은 곳에 가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수빈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수빈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번 여행이 한 달도 안 남은 마지막 시간의 수명을 단축할지라도 병원의 갇힌 생활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고 있는 수빈의 마지막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의사를 만나고 나온 상욱은 혜성을 만났다. 혜성아, 어머니 퇴원하신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편찮은지 너도 잘 알지? 처음 입원했을 때보다 너무 안 좋아지셨어. 그런데 왜 퇴원하세요? 치료비 때문이에요? 혹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혜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했다. 신장 제공자가 나타나도 수술을 하지 못한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수술 받기가 어렵단다. 또 이식을 받는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구나. 시간이 너무 늦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때가 온 것 같아. 안 돼요. 불쌍한 엄마를, 아저씨 엄마를 어떻게 해요? 혜성은 두 손에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숙였다. 어깨를 들썩였다. 흐느끼 우는 울음소리가 이내 돋아났다. 흐느끼 우는 혜성을 우두커니 보던 상욱은 가슴이 저렸다. 서름이 북받쳐서 펑펑 우는 혜성을 바라보던 상욱은 문득 동해의 푸른 바다가 밀려오던 화강성의 마을이 떠올랐다. 상욱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에 화강성에 도착했고
수빈이 살던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얼마나 두드렸을까? 한 사내가 대문을 열어보았고 수빈은 사내의 뒤에서 내다보고 있었다. 끝내 아른채를 못하고 돌아나오고 말았다. 그 대문 앞에서 덧든 가을비의 추적거리던 소리가 지금 상옥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혜정의 울음소리와 화강성의 가을비 소리가 함께 들렸다. 그날 그 가을비 속에서 오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다시 들려왔다. 빗속에서 상옥의 목에 매달렸던 수빈의 목소리와 혜성의 북받치는 울음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렸다. 상옥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혜성아, 눈물 거두어라. 너무 슬퍼하지도 마. 나도 너만큼이나 가슴이 아파. 통곡하고 싶어. 하지만 어쩌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야.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더라. 어머니를 이제 하늘에 맡기자. 너무 슬퍼지면 눈물을 아껴야 해. 하늘에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해.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모두 해드리자, 혜성아. 어머니께 제가 뭘 해야 해요, 아저씨?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특별히 할 일은 없을지도 몰라. 당장은 퇴원하는 그날까지 어머니 잘 모셔, 알았니? 언제 퇴원하세요? 기왕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퇴원 전에 준비할 일이 많아. 이것저것 챙기려면 일주일은 걸릴 거야. 담당 의사와도 그렇게 의논했어. 준비 마치는 대로 퇴원시켜드리자. 저는 뭘 준비해요? 넌 여기서 간병하고 있거라. 준비는 내가 할게. 퇴원할 때까지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돼. 알았지?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 마라. 밝고 명랑하게 간병해야 해. 이튿날 오전의 면회 시간에 상옥과 혜성은 번갈아가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면회 시간 직전에 통증이 있었는지 환자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바닷가처럼 수빈의 눈빛은 고요했다. 수빈과 눈길이 마주쳤다. 상옥은 처절한 아픔을 나누거나 들어주지 못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생명을 단축해 나가는 수빈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수빈아, 오셨어요? 이제 곧 퇴원할 거야.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았어. 그랬어요? 통증에 지친 탓일까? 수빈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퇴원하기 전에 준비할 게 좀 있어. 그래서 며칠 밖에 나갔다 올 거야. 기다릴 수 있지? 예. 다녀와서 너랑 여행할 거야. 내가 그랬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지? 내가 의사한테 졸라서 허락을 받았어. 어때? 좋지? 내가 거짓말 한 것 아니지?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런 생각 하지 마. 며칠만 기다리고 있어. 빨리 돌아올게. 상옥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혜화동에서 전철을 탔다. 창동에서 의정부 가는 기차로 바꿔 탔다. 기차가 도봉산역에 잠깐 멎었을 때였다. 차창 밖 도봉산을 무심코 내다보던 상옥의 귓가에 어린 학생들이 왁자하니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싶어 두리번거렸다. 등산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역사를 빠져나가 벌써 저만치 도봉산 입구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의 뒷모습은 웬일인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다. 순간 상옥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깨에 배낭을 지고 도봉산 입구로 들어서는 학생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한 학생은
다름 아닌 바로 상옥의 모습이었다. 상옥이 걷는 몇 발자국 앞에서 수빈의 모습도 보였다. 수빈의 곁에서 나란히 걷는 학생은 현식이었다. 산을 오르는 현식과 수빈의 앞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지런히 걷는 친구들이 보였다. 기차가 출발했다. 상옥은 차창 밖으로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떨결에 현식아 하고 소리쳐 불렀다. 현식아! 그러나 상옥의 목소리는 차창에 부딪힐 뿐 친구들에게 가지 못했다. 현식아! 수빈아! 다시 큰 소리로 외치던 상옥은 차창에 이마가 쿵 부딪혔다. 어이쿠! 캄캄한 눈앞에 별이 번쩍 빛났다. 아픈 이마에 손을 대고 눈을 부릅떴다. 덜컹덜컹 기차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손님들이 희죽희죽 웃는 눈길로 상옥을 힐끔힐끔 곁눈질을 했다. 꿈이었다. 후유. 자리를 고쳐앉으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꿈속에서 잠깐 보았던 친구들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친구들과 도봉산에 올랐던 상옥은 하산길에서 실족했고 현식의 등에 엎여서 병원에 입원했다. 상옥은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수빈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상옥은 그날 기도하는 수빈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랐다. 수빈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곧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상옥은 전철에 앉아 도봉산의 낭떠러지에서 실족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일을 떠올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 객실의 손님들이 흘깃흘깃 곁눈질했지만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수채하지 못했다. 손수건을 꺼내 닦고 또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상옥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소녀가 지금 병원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서름이 북받쳤다. 객실에 사람들만 없으면 꺼이꺼이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덜컹덜컹 도봉산을 끼고 달리던 기차는 어느덧 의정부역에 도착하고 있었다. 줄곧 눈물을 훔쳐내던 상옥은 달아나듯 바쁜 걸음으로 전철에서 내렸다. 의정부역에서 소요산역 가는 기차로 다시 바꿔 타고 소요산 아랫집으로 향했다. 생각해보니 집을 비운 지 벌써 사흘째였다. 불쑥 정선에 여행을 떠났던 아내가 그 사이 집에 돌아왔는지 궁금했다. 새벽 꿈에 바다로 뛰어드는 수빈을 보고 깨어나 급하게 집을 나섰던 상옥은 며칠째 집에 전화 한 통 걸지 못한 일이 그때서야 생각났다. 상옥은 아내에게 너무 무심한 자신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문득 들었다.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본의 아니게 소외시켰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가슴이 많이 아플 줄이야 알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며 아내의 비위나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말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또 그렇게 아내와 새로 시작한 가정에 충실했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람의 목숨이 쓰러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수빈아, 미안해. 과거를 잘라내고 마음 편하게 조용히 살자고 결심했던 일들까지도 지금 생각하니 모두 수빈에게 미안할 따름이었다. 상옥은 아내의 가슴이 아무리 아파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기회가 오면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훗날을 기약한다지만 수빈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당장은 아내에게 어떤 질책을 받더라도 상혹은 잃어버린 첫사랑 때문에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수빈을 외면할 수 없었다. 상혹은 수빈이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남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 결국은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첫사랑의 기쁨을 송두리째 잃고 방황하면서 그토록 오랜 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죽을 병을 얻었을까 생각했다. 슬픔은 생때 같은 사람의 생사를 찢어냈고 생사리 뜯기는 통증에 시달리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사려고 있는 수빈이를 위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들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 딩동, 딩동. 소요산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을 몇 차례 올렸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상옥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도 현관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안방도 상옥이 며칠 전 집을 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내는 아직 정선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잠깐 어디 외출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집안의 상황을 보아서는 아내가 아직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듯 보였다. 상옥이 서두르며 집을 났을 때 아무렇게나 어슬러 놓은 그대로 이부자리며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집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옥은 후유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이런저런 정황을 설명하든지 이리저리 둘러댔어야 했을 텐데 당장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도 들고 안도감도 들었다. 그러나 또 한편 상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무리 상옥이 매번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외박이 사샜다고 해도 언언하는 말 한마디 없이 불쑥 정선으로 여행을 떠나더니 여태 집을 비우고 있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물론 상옥이 먼저 아내에게 섭섭하게 했고 마음 상하게 한 것은 100번 인정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외로웠다. 후유, 입이 100개라도 불평을 늘어놓을 입상은 아니었다. 상옥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후유, 줄담배를 몇 대 피운 끝에 머리가 핑 하고 어지러웠다. 여행 준비를 하려고 집에 왔지만 막상 집에 도착해서 보니 무엇부터 챙겨야 좋을지 계획이 서지 않았다. 상옥은 이럴 때 아내라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아내가 야속했다. 자기 때문에 화가 났으면 싸움을 걸든지 이유를 따져 물었어야 할 일이다. 혼자 불쑥 여행을 떠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했다. 오죽했으면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부랴부랴 뛰쳐나갔을지 한 번쯤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후유, 상옥은 생각할수록 자꾸 한숨만 흘러나왔다.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을 계속 먹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 싶어 병원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빈을 떠올렸다. 중환자실의 수빈은 몸이 야윌 대로 야위어 있었다. 기력은 바닥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몰려드는 엄청난 통증 때문에 독한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했다. 수시로 호흡장애까지 생겨 산소호흡기를 썼다. 그런 중환자와 더불어 여행하는 일이 문득 무모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일을 자청하시나 않았는지 되짚어 보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병원을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한몸 편하자는 궁리나 하고 있지?
상욱은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을 꾸짖다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인간도 아니야. 상욱은 자신의 머리를 어디고 부딪혀서 단번에 부숴버리고만 싶었다. 나쁜 놈. 나는 나쁜 놈이야. 중환자실의 환자와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불편할지 따져보던 자신이 하염없이 미웠다. 흑흑흑. 무릎을 꿇었다. 이마로 마룻바닥을 쿵쿵 찌우며 흐느껴 울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뼈에 사무치게 깨달으며 꺼이꺼이 목을 놓아 울었다. 수빈아, 내 탓이야. 나는 이런 놈이었어. 이따위 인간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글러먹은 놈이었어. 나 같은 놈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었던 거야. 나 같은 놈은 어찌 살든 슬퍼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아직 멀쩡한데 너만 왜? 왜? 상욱은 주먹으로 마룻장을 마구 쳤다.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상욱의 목이 터지며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했다. 거실의 마룻장에 쏟아진 피를 보던 상욱은 수빈이 입원한 첫날 응급실 앞에서 보았던 환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죽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것도 복이야.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환자를 보며 간호사들이 하던 말이 귓가에 쨍쨍 울렸다. 휘청거리며 상욱은 욕실로 들어가 입을 헹궈냈다. 간단하게 샤워를 한 뒤 안방의 금고에서 통장과 도장을 챙겨들고 상욱은 곧바로 집을 나서며 서울의 상암평에 있는 자동차 중고시장으로 향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환자의 여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형차가 필요할 듯 싶었다. 꼭 중형차가 아니라도 실내 공간이 넓은 승합차를 구입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마음에 드는 승합차를 찾아냈다. 차를 인수받아 그 길로 근처의 사슬 정비소로 갔다. 불법인 줄 알았지만 차량의 내부를 개조하기 위해서였다.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장시간 차를 타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환자의 몸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 작은 침대를 설치해야 했다. 간단한 식사 시설도 차에 필요했다. 공해가 적은 난방 시설도 갖추어야 했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산소호흡기도 미리 준비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차값보다 시설 개소비가 더 많이 나왔다. 하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수빈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 상욱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적어도 3일은 걸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틀 뒤에 찾으러 올게요. 3일도 빠듯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서둘러 주세요. 사흘 뒤에 차를 찾기로 약속하고 정비소가 있는 장안평을 빠져나오며 곧장 병원으로 갈까 생각했던 상욱은 마음을 바꿔 소요산의 집으로 향했다. 차를 개조하는 동안 사흘의 시간이 있었다. 그 사이에 집에 소홀했던 일이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랴부랴 부평으로 병원으로 오가며 아내에게 본의 아니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것들을 이제 털어놓고 싶었다. 아내에게 수빈의 일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의정부로 가는 전철을 탔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내는 여태껏 집에 없었다.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아내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친구들도 아내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의 친구들은 아내의 행방을 묻는 상욱의 전화를 받으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오히려 걱정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서울에 다녀왔는데 집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밖에 나갔다가 며칠씩 외박을 하는 상욱 때문에
아내가 마음이 상한 줄이야 알았지만 그렇다고 꼭 이렇게 나와야 하는가 싶어 자꾸 화가 났다. 사람도 참. 상옥에게 서운한 마음의 상처가 여행 한번 다녀온다고 말끔히 풀릴 일도 아니란만 좀 경솔하다 싶고 또 자기를 믿지 못하는가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상옥은 하루에 서울을 두 번이나 오고 간 몸이 피곤해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엎치락 뒤치락 뒤척이는 상옥의 눈앞에 수빈과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번 첫날부터 수빈이 상옥에게 줄곧 했던 말이 생각났다. 첫사랑의 여인과 지금의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가슴만 아프게 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치밀고 가슴이 답답했다. 피곤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청하다가 끝내 침대를 떨치고 일어서고 말았다. 거실에서 양주를 찾아 들었다. 병째로 꿀꺽꿀꺽 독한 술을 목구멍에 넘겼다. 빈속에 마신 독한 술기운에 못 이겨 가까스로 잠들었던 상욱은 어수선한 꿈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아직 어두운 새벽에 부스스 눈을 떴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길. 간밤에 마신 독한 술 때문인지 엎치락 뒤치락 하던 끝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던 상옥은 어수선한 꿈을 꾸다가 새벽 단잠을 깼다. 머리가 묵직했다. 머릿속 어디선가 윙윙하고 쇠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쇠소리는 머릿속이 아닌 몸 바깥에서 들리는 듯도 했다. 마음 같아서는 몸을 침대에서 얼른 일으키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몸의 어디가 상해도 많이 상한 것이 분명했다. 눈을 뜬 그대로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이국리 저국리를 했지만 어느 한 가지도 마음의 꼬투리가 잡히지 않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면서 간밤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혼자 술을 마신 기억이 났다. 침대 구석구석에 술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서 뭉클했다. 왜 술을 마셨을까 따져보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 빈속에 안주도 없이 독한 술을 찾아들었던 생각이 났다. 잠을 청하느라고 양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병원에서 집으로 왔다가 집에서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갔었고 장안평에서 다시 집에 오느라고 기차를 이리저리 타고 다니며 몸이 몹시 피곤했던 생각이 났다.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어디든 등짝만 붙이면 곧바로 잠이 몰려올 듯 했는데 왜 잠을 못 잤는지 차근차근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그때서야 번쩍하고 무엇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것은 수빈이의 얼굴이었다. 간밤에는 무사했을까? 궁금했다. 중환자실의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간밤에는 아무 탈 없이 잠을 잘 잤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섰다. 생각해보니 상옥이 소요산의 집에 왔던 날 밤마다 수빈은 극한의 통증에 시달렸고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했다. 간밤에는 별일 없었을 거야. 상옥이 병원에서 떠나온 밤마다 수빈에게 극한의 그 통증이 몰려왔었지만 지난 밤에는 수빈이 아무 일 없이 편한 잠을 잤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왜 그런 짐작이 드는지 차근차근 따져보았다. 상옥은 처음부터 수빈이 병원에 입원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쩌면 수빈은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병을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병원에 가도 아무 대책이 없는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수빈은 혜성의 강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원을 거절했던 것 같았다. 그렇다면 수빈은 병원에 들어서던 그 첫날부터 병원에서 벗어날 방법만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상욱과 혜성에게 차마 자기의 병을 알릴 수 없어서 여태껏 속내를 내보이지 않았을 뿐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병을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는지 모른다는 짐작이 자꾸 들었다. 그런 수빈에게 어젯밤은 특별한 날이었을 듯 싶었다. 이제 곧 병원을 떠나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수빈은 어쩌면 간밤에 아무 고통 없이 단잠을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상욱은 떨쳐낼 수 없었다. 간밤엔 정말 잘 잤을까? 상욱은 아무래도 병원에 전화라도 걸어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게 천근만근 무겁던 상욱의 몸은 수빈의 안부를 걱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뿐해지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생기가 돋아났다. 머릿속에서 윙윙 돌던 쇳소리도 씻은 듯 잠잠했다. 안방의 커튼을 활짝 열었다. 소요산에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창유리를 넘어 방 안 가득히 밀려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청명한 날씨였다. 화창한 아침의 날씨처럼 수빈이가 깨끗하게 병마를 털어버리고 저 아름다운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째 집을 비운 아내도 오늘 아침의 맑은 햇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상욱은 저렇게 환한 날씨만큼이나 자신의 마음도 맑고 가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병마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수빈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고통 없이 살다 가게 하여 주소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소영에게도 평화를 주소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그때였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산산히 깨뜨렸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혜성이에요. 어,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는 어젯밤에 모처럼 잘 주무셨어요. 통증도 없었고요. 상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간밤에 환자가 모처럼 잘 잤다는 혜성의 목소리를 듣던 상욱은 역시 그랬어 라고 마음으로 수긍했다. 병원을 떠난다는 기쁨이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도 아니라며 이른 아침부터 혜성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아저씨를 찾으세요. 그래? 무슨 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아저씨를 직접 뵙게 해달라고만 하셨어요. 급한 일이라든?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알겠다. 곧 연락드린다고 말씀드려라. 혜성의 전화를 받고 상욱은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김상욱인데요. 환자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사모님은 어젯밤에 숙면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사실은 직접 뵙고 의논드릴 일이 있었어요. 네? 의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뜸을 들였다. 무슨 일이죠? 따님 일로 지금 뵙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세요?
혜성이 말인가요? 예. 뜻밖이었다. 직접 만나서 의논하자는 담당 의사에게 상욱은 무슨 일이냐고 더 묻지 못했다. 아, 그러세요? 곧 출발할게요. 수화기를 놓던 상욱은 갑자기 목이 말랐다. 주방으로 나가 찬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셨다. 무슨 일일까? 의사의 목소리는 썩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심각하게 우울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아무리 궁리해도 짐작하는 데가 없었고 물을 한 사발이나 마셨는데도 계속 조갈증만 느꼈다. 혹시 혜성의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겼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혜성이 수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면서 조직검사를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상욱이도 신경의 조직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장이 수빈에게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혜성의 동생들도 차례로 신장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 생각을 하던 상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각해보니 신장 조직검사를 받던 그날 종합검진도 병행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때 했던 종합검진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상욱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구나 싶어졌다. 혜성이도 혜성이 동생들도 자신들의 신장을 어머니에게 기증할 수 없다는 사실만 생각했지 다른 일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상욱이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혜성이의 몸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그의 자신에게 알리기에 앞서서 어른을 먼저 만났었는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던가. 수빈이가 지금 저 지경인데 혜성이까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직 갈 길이 창창한 동생들은 어떻게 그 큰 슬픔을 감당할까 싶었다. 쨍그랑 안절부절하며 찬물 한 사발을 또 마시던 상욱은 그만 들고 있던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기 그릇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아뿔싸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그 그릇이었다. 깨진 그릇을 주섬주섬 치워놓고 빗자루를 찾느라 현관의 신발장에 가던 상욱의 눈길이 거실의 한가운데에 멎었다. 거실 마룻바닥에 한 움큼의 핏자국이 보였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거실 바닥에 양수병이 굴러다니고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무리 급해도 바닥 청소를 좀 해야 할 모양이었다. 이대로 두고 나갔다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돌아와서 보면 그 깔끔한 성격에 기겁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상욱은 주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거실의 핏자국을 물걸레로 빡빡 소리나게 씻어냈다. 옷가지들을 집어들어 욕실의 빨래통에 던져놓고 집을 나섰다. 의사와 통화하고 집을 나서는 상욱에게 소요산의 훤히 떠오른 태양과 맑은 아침은 더 이상 반갑지도 상쾌하지도 못했다. 택시로 소요산역까지 달려가는 상욱의 귓가에 언젠가 갔던 화강성 바닷가 동네의 가을 빗소리가 추적추적 들렸다. 20년 동안 찾아다니며 방황하던 끝에 찾아낸 수빈을 만나려고 들렀던 화강성의 바닷가. 그 파란 대문 앞에서 아직 어린아이였던 혜성을 처음 보았을 때의 일이 새삼스럽게 어른거렸다. 바닷가 파란 대문집에서 살던 그 어린 계집아이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상욱은 두 번째로 만났다. 고기잡이를 하던 화강성 바다에서 해이를 만나 파산하고 인천으로 이사하여 남편과 둘이 자동차로 야채 장사를 하던 수빈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인천 어려운 잔디밭의 벤치에서 만난 혜성은 수빈의 어머니와 같이 있었다.
수빈을 만나려고 갔던 그 병원 앞 벤치에서 뜻밖의 만난 수빈의 어머니는 모처럼 만나서 울먹이는 상옥에게 혜성과 승윤을 정식으로 인사시켰다. 혜성아, 승윤아, 인사드리거라. 너가 외삼촌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은께 외삼촌이나 매 한가지여. 어서 인사혀. 그날 처음 가슴에 꼭 안아보았던 혜성과 승윤의 체온이 지금 소요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상옥의 가슴에 다시 또 느껴졌다. 비록 수빈의 배가 아파서 몸을 찢고 출산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철부지 아이 때부터 수빈이가 맡아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껏 양육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남의 자식이라는 느낌이 결코 들지 않았다. 바로 그 혜성이의 몸이 지금 아무래도 많이 좋지 않은 듯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사가 상옥에게 직접 만나자고 할 이유가 따로 없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한 상옥은 곧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기다리고 있었는지 책상 앞 의자에서 일어서며 의사는 상옥을 반갑게 맞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혜성이가 어디 아픈가요? 갑자기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담당 의사는 무언가 망설일 뿐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상옥은 긴장했다. 유수빈 씨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마음고생 많은데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할지.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김 선생님과 먼저 의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혜성이 일인가요? 네. 혜성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 혜성 씨가 알아야 할 일이지만요.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그 전에 김 선생님을 뵙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담당 의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기만 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기다리다 못한 상옥이 다그쳤다. 아, 예, 그게 좀... 말씀하세요. 말씀드리지요.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호자나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알았으니 어서 말씀하세요. 혜성이가 뭘 허락해야 하죠? 아, 지난번 장기 기증을 약속했는데 혹시 지금도 그 결심이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그대로 장기 기증을 할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궁금해요. 상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수빈이 지금이라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싶어 귀가 솔깃했다. 한 가닥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 당연하지요. 제 어미를 살리는 일인데 왜 거절하겠어요? 의사가 입을 다시 다물었다. 선생님, 밤사이에 우리 수빈이가 좋아졌죠?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밤사이 모처럼 잠도 잘 잤다고 했잖아요. 혜성이가 왜 마다하겠어요? 자기의 신장으로 어미를 살리는 일인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죠? 유수빈 씨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상옥은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오던 밧줄이 갑자기 툭 끊어진 듯 했다.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사정없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몸에 절망감이 엄습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우리 수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어젯밤 부산 B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부산 B병원요? 네. 부산 B병원에 지금 신세포암 환자가 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어요. 장기 이식만 빨리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 환자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 혜정 씨의 조직과 일치하고 있어요. 혜정 씨와 나이도 비슷한 환자예요. 그런데 슬하에 남매를 두었다고 해요. 두 아이의 가난한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혜정이의 장기를 그 환자에게 기증해 달라는 뜻인가요? 혜정 씨의 뜻에 달렸어요. 혜정 씨가 만약 사랑을 주면 지금 꺼져가고 있는 한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혜성이가 뭐라든 선생님께 혜성의 뜻을 알려드리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의논이라도 한번 꼭 해주세요. 의사의 눈빛은 진지하게 반짝였다.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상욱은 조심스럽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사의 눈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당사자의 뜻에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 당사자가 상욱 자신이라면 기꺼이 승낙할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혜성에게 자기의 마음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의사와 만나고 나온 상욱은 중환자실의 보호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부터 찾았는데 만나셨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갑자기 왜 찾으셨대요? 엄마한테 또 무슨 일 생겼어요? 혜성은 상욱에게 바짝 다가섰다. 반짝이는 두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로 만났어. 그래요? 무슨, 혜성아, 의사와 내 얘기를 나누다가 왔어. 제 얘기를요? 제가 어디 아프대요? 아니야, 내가 아프긴 왜 아프니? 괜한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좀 그렇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얘기나 좀 하자. 밥은 먹었니? 상욱과 혜성은 보호자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경황 없이 지내는 몇달 사이에 혜성은 얼굴이 무척 많이 야위어 보였다. 병원 휴게실로 갈까 생각하던 상욱은 병원 밖으로 성큼성큼 앞장서 나갔다. 병원 앞큰길 건너의 경양식 집에 들어섰다. 뭐좀 먹자. 식당 아가씨가 차림표를 펴서 두 사람 앞에 각각 보여주었다. 뭐 먹을래? 상욱은 혜성을 보며 물었다. 저는 그냥 오므라이스로 할게요. 그거 말고 우리 정식으로 먹자. 네. 아가씨, 정식 둘 주세요. 후식은 커피요. 식당 아가씨는 차림표를 거두고 계산서를 한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주방 속으로 걸어갔다. 식당 아가씨의 뒷모습을 무심코 보던 상욱은 실내를 얼핏 살폈다. 청춘 남녀들이 테이블마다 마주 앉아 밝게 웃으며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조명 속에서 더 원더풀 데이의 선율이 흘렀다. 테이블마다 환한 얼굴로 마주 앉은 청년들이 문득 눈부셨다. 아저씨, 의사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낯선 청년들의 환한 표정을 멀찍이 둘러보던 상욱의 눈길이 혜성을 바라보았다. 혜성은 무슨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지 눈빛이 흔들렸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있지만 눈빛의 불안은 감추지 못했다. 혜성은 어머니가 아픈 일 하나만으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 자기에게까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상욱을 바라보았다.
불안해하지 마.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의사와 만난 것이 아니야. 의사는 도움을 청해왔어. 순간 혜성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도우면 엄마가 좋아질 수 있대요? 뭐든지 할게요.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아저씨, 제가 무엇을 도와야 해요? 혜성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내 어머니 일이 아니야. 네? 혜성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주문했던 식사가 나왔다. 식당 아가씨가 쟁반을 넣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차리는 사이 상옥과 혜성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가씨는 유리컵에 물을 채워주고는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 일단 밥부터 먹자. 네, 아저씨, 잘 먹을게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인가요? 포크를 드는 신용만 하고 식사를 못한 채 혜성은 상옥을 건너다 보았다. 혜성아, 네?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어머니 간병 힘들지? 어머니는 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마음의 슬픔이 몸을 갉아먹은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 어머니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사람은 말이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아니? 기쁨을 나누는 사람과 만나야 해.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지. 너는 좋은 인연을 찾아야 해. 이거 내가 밥상 앞에 놓고 염불하는 꼴이구나. 우선 먹자. 얘기는 천천히 해도 돼. 상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며 쟁반 위의 고기를 칼로 잘라냈다. 어서 먹어. 고기가 연해서 맛있구나. 실내에 흐르던 클래식 더 원더풀 데이가 끝났다. 새 음반이 돌아갔다. 이번에는 클래식이 아니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였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는 사이에 새로운 곡이 두 번 더 바뀌었다. 선곡을 누가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클래식에서 재즈까지 다양한 음반을 잔잔하게 틀어주었다. 상욱은 음악이 바뀔 때마다 손님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다. 식당 아가씨는 테이블의 빈 그릇들을 거두어 가고 커피 두 잔을 내왔다. 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은 사람과 만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좋은 사람이요? 왜, 있잖아. 만나면 기분 좋고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사람 말이야.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가 제게 누굴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언제고 한 번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여기 있는 손님들 좀 봐. 다들 너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얼마나 밝고 건강해 보이지? 너도 저렇게 살아야 해. 남자도 만나고. 그러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꾸려야 해. 또 아이도 갖고. 상욱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했다. 의사에게 들었던 부탁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그 얘기를 시작해야 좋을지 말머리를 찾지 못했다. 횡설수설 딴청만 부렸다. 아저씨,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의사가 제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상욱은 들었던 포크를 내려놓고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을 꿀꺽 삼켰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내게 이런 말을 전해도 좋을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야. 너무 부담 느끼지 마.
지난번에 나랑 같이 병원에 장기 기증을 서약했던 일 생각나니? 네. 의사는 그때 했던 내 서명이 지금도 유효한지 알고 싶어 했어. 상호근 담당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전달했다. 그럼요. 엄마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너무 늦었어. 그럼 혹시 누가... 혜성은 무엇인가 짐작이 간다는 눈빛으로 상옥을 빤히 바라보았다. 누가 제 장기를 기증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상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지금 엄마와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 장기와 바꾸자고 했대요? 혜성은 상옥이 의사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장기보다 더한 무엇도 내줄 기세였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로 눈빛이 금방 환해지는 혜성과 마주 앉아 있으려니 상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얼른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너무 늦었다고 했잖아. 너도 알잖아. 이젠 이식수술이 성공해도 어머니는 회생을 못해. 현실이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셔. 물론 나도 그래.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하는 말 못 들었니?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 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상옥은 혜성의 마음을 알고도 남았다. 혹시나 싶었던 희망이 역시나 하고 무너졌으리라. 혹시나 하고 잠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탈한 마음이리라. 혜성은 어머니를 살리는 기회가 마침내 왔다며 반짝이던 눈빛을 거두며 고개를 떨궜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개를 떨군 채 혜성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부산에 사는 여자라고 하더라. 혜성이 너와 비슷한 또래라고 했는데 두 아이의 엄마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충분히 생각해야 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해야 해. 내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말 뜻 알지? 네. 고개를 떨군 혜성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상옥은 혜성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다고 희망에 잠깐 가슴이 부풀었다가 이내 절망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눈물이었다. 혜성아, 그만 일어나자. 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다. 난 준비할 게 좀 더 남았어. 집에 갔다가 내일 오후나 모레 아침에 돌아올게. 어머닌 그때 퇴원하시오. 며칠이나 바깥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여행 가세요?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하시더라.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무리 아니에요? 그래, 맞아, 무리야. 나도 그것을 알아. 하지만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두 사람은 지하도로 내려갔다. 상옥은 지하철을 타려고 개표를 했다. 아저씨, 다녀오세요. 그런데 아저씨가 병원에 계시지 않을 때 제 생각이 끝나면 그땐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생각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내키지 않는 대로 하는 거야. 나하고 더 의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결심이 서면 담당 의사를 만나봐. 내게도 전화해주고.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개표소의 안간 바깥에 오두커니 서 있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병원까지 같이 가야겠구나. 상옥은 다시 개표소를 빠져나와 혜성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중환자실 복도로 돌아왔다. 면회 시간까지 아직 3시간 남짓 기다려야 할 시각이었다. 보호자 대기실에 혜성을 혼자 두고 병원을 나서려니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만 다녀와야겠구나. 어머니 뵙거든 나 다녀갔다고 하지 마라. 내일 늦게나 모레 일찍 온다고만 전해줘. 네, 그렇게 할게요. 혜성은 병원 정문까지 걸어나와서 배웅을 했다. 그만 들어가. 네, 다녀오세요. 상옥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상옥은 보지 않았지만 혜성의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옥의 걸음걸이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세월. 병원을 나선 상옥은 장한평의 차량 정비소로 갔다. 승합차를 어떻게 개조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도 싶었다. 만에 하나라도 준비가 소홀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자의 어디가 잘못될지 몰랐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곧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 승합차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중환자실이 되어야 했다. 상옥은 여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차에 신경을 많이 썼다. 차량 개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정비소에 도착했다. 아니, 벌써 오셨어요? 지금쯤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아, 네,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비소 일꾼들의 솜씨는 좋았다. 상옥이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손을 보고 있었다. 손 놀리는 폼이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솜씨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못 본 부분까지 고쳤네요. 사무실에 들러 정비 주임에게 인사했다. 중환자가 탄다고 하셨죠? 외국의 앰뷸런스를 모델로 나름대로 꾸몄죠. 그러다 보니 정비 기간이 하루쯤 늦어질 듯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에 없는 앰뷸런스 시설도 구해다 썼어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왔는데 잘 하셨더라고요. 처음 예상보다 청구서가 좀 비쌀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뭐, 저렇게까지 고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기왕에 늦었는데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만들어주세요. 비용은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시고요. 승합차는 걱정을 안 해도 좋을 듯 보였다. 나중에 경찰관에 걸려 불법 개조한 사실을 문제 삼으면 모를까.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옥은 불법 개조 승합차 처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빈의 여행이 끝나면 차를 정비소로 반납하거나 병원에 기증할 마음이었다. 제발 소원이니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경찰관이 발견하여 문제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수빈이 살아주면 고맙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다 상옥은 눈앞이 침침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상옥이 휘청했던 모양이다. 아니, 괜찮아요.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아, 네. 환자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예, 많이요. 상옥은 손수건을 꺼내 눈 언저리를 닦으며 정비 주임에게 다시 한번 차 수리 마무리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상옥은 정비소를 나서며 소요산의 집으로 향했다. 차가 준비되는 대로 떠나게 될 이번 여행은 기약이 없었다. 며칠이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었다.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려면 자동차 이외에 준비할 것들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행방을 찾고도 싶었다. 상옥은 소요산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아내가 지금쯤은 집에 돌아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외박이 잦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했겠지만 그렇다고 맞불을 붙인 아내의 행동은 좀 심하다고 느껴졌다. 기차에서 상옥은 아내를 떠올렸다. 이번에 상옥의 잦은 외출이 아내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문득 울산에서 아내와 결혼할 때의 일이 생각났다. 벌써 10년 전의 추억이었다. 첫사랑의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며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등떠밀려 일단 결혼한 후에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상옥은 지난 시간에서 유일한 성공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옥은 스스로에게 그동안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나 보았는지 궁금했다. 상옥은 아내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아내를 위하여 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혼자 묻고 또 물었다. 다음 순간 소스라치며 놀랐다. 결혼 10년의 세월을 이리저리 되짚으며 하나하나 꼬집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챙겨주었던 일이 없었다. 크고 작은 그 무엇도 아내에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물밀듯 몰려왔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어. 상옥은 기차를 타고 가며 마음속 깊이 아내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안타까웠다. 아내는 지금 자기의 곁에 없었다. 여보, 이제 그만 돌아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내를 몰라준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일이나 모레 수빈과 여행을 떠나기로 미리 약속한 일도 따지고 보면 아내에게는 염치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렇다고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아내에게 아무리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싶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혼잣말을 되뇌었다.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간절하게 수빈이 바라는 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여보. 당신에게 염치 없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말 미안해요. 곧 당신에게 돌아갈게요. 나를 믿어줘요. 조금만 더 이해해줘요. 부탁이요. 상옥은 소요산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택시에 앉아서도 아내의 귀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집은 비어있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딜 갔지? 여기저기 전화하며 아내를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평소에 아내는 생각이 깊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앞뒤 확실한 사람이 벌써 며칠째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 않던가. 집 바깥 어디에서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경찰이나 병원에서 곧 소식이 왔을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고 아내의 마음이 정리되어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소영이는 나중에 보고 지금은 수빈이부터 챙기자. 산 사람은 어떻게 하든 살게 마련이야. 아내를 보고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내는 나중에 보더라도 당장은 여행 준비가 급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여행은 수빈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기적이 없는 한 수빈은 다시 또 여행을 못할 것이 분명했다. 상옥은 첫사랑의 여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길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다고 다시금 마음먹었다.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짐을 꾸렸다. 의사가 일러준 것들 이외에도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차곡차곡 챙겼다. 이튿날 날이 밝아서야 여행 가방 몇 개에 모두 담았다. 이제 차를 찾아오면 곧바로 떠날 수 있었다. 차는 이틀 뒤에나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병원에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기로 했던 혜정은 전화가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은가. 병원에서 아무 전화도 없는 것을 보면 환자의 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은 모양이었다. 수빈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진 상욱은 집을 나섰다.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다. 모처럼 수빈은 밝은 눈빛으로 상욱을 맞았다. 어서 와요, 오빠. 수빈은 항암제 독성 때문에 모두 빠지고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다. 간밤에 잘 잤니? 예. 고맙구나, 정말. 고맙긴요. 고맙고 감사해. 며칠 못 온다고 했잖아요. 잠깐 들렀어. 오빠, 저 언제 퇴원해요? 곧 나갈 거야. 안 그래도 오늘 의사 선생님과 퇴원 문제를 상의할 거야. 수빈은 소독 냄새에 둘러싸인 병원에서 벗어나 평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찾아 여행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다. 그런 수빈을 보며 상욱은 자꾸 가슴이 미어졌다. 뜨겁고 진한 눈물을 꿀꺽 삼켰다. 잠깐 다녀올게. 소풍 떠나기 전날 밤처럼 들떠있는 수빈의 앞에 더 서있다가는 아무래도 꺼이꺼이 통곡이라도 할 것 같았다. 상욱이 급히 면회를 마치고 나오자 이어 혜정이가 면회를 하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상욱은 담당 의사의 방으로 갔다. 빠르면 내일 오후에 늦으면 모레 아침에 퇴원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면회 시간이 5분쯤 남아있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오고 있었다. 간호사님, 유수빈 환자 지금 좀 어때요? 환자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중환자실은 한 사람밖에 면회가 안 돼요. 알고 있어요. 환자를 안 깨우고 얼굴만 보다 갈게요. 그럼 잠깐 들어갔다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잠든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였다. 그러나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엄마 깨울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무척 편안해 보이는구나. 그럼 그냥 가실 거예요? 그럴게. 어머니 깨어나면 내가 전해드려. 빠르면 내일 오후나 늦으면 모레 아침 병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통증 때문에 몸부림을 치던 수빈은 벌써 이틀째 고요했다. 뼈를 깎아내는 통증이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절규와 몸부림에서 벗어난 환자를 보며 의사들도 다들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평화롭게 잠이 들어있는 수빈을 보며 상욱은 오히려 불안했다. 통증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이 같은 평화가 혹시 폭풍전야의 고요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아무리 보아도 암세포가 점차 소멸하여 병세가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듯 보였다. 만약 폭풍전야의 고요라면 지금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고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
갑자기 수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자꾸 발목을 잡았다. 중환자실을 나와 남대문 시장에 들러 여행 장비를 샀다. 차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끌었다. 처음에 약속했던 3일보다 하루 늦게 차를 찾았다. 자동차 중고시장에서 샀던 승합차는 산소호흡기, 휠체어, 온도 및 습도 조절기, 그리고 간단한 취사 장비를 갖춘 그야말로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변신했다. 낮에 정비소에 도착한 상욱은 정비사와 시운전을 하느라고 올림픽 공원에 들러 반나절 남짓 지체한 뒤 혼자 승합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벌써 해가 저무는 병원에 도착한 상욱은 먼저 담당 의사부터 만났다. 어서 오세요. 오늘 퇴원할까 해요. 김 선생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무래도 여행은 무리예요. 알아요. 하지만 환자의 요구였어요. 저는 의사예요. 의사로서 이번 여행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호자와 환자의 요구 때문에 퇴원은 허락했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유수빈 씨는 중환자라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중환자가 의사도 없이 여행을 떠나다니요.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모두 안 좋아요. 아니, 치명적이에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무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오늘 당장 퇴원하지 말고 하룻밤만이라도 병원에 있으며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떠나야 하면 내일 아침에 떠나세요.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은 아직 결정을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죠? 아, 혜정 씨의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아직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혜정이한테는 얘기는 전했어요. 그 애가 무슨 말 안 하던가요? 네, 아직은. 그랬군요. 저도 아직 혜정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제가 한번 물어보지요. 의사는 상욱에게 여행 도중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의사는 또 수빈의 병력과 치료에 대한 차트를 복사해서 건네주었다. 어딜 가든 가까운 곳의 큰 병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병원 근처에 숙소를 정하시고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곳 의사에게 제가 지금 드린 유수빈 씨의 차트와 소견서를 제시하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여행 중에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저희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은 담당 의사와 면담을 끝내고 원무과에 들렀다. 그곳에서 퇴원 수속을 하고 수빈을 찾아갔다. 아침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수빈은 입원할 때 입고 왔던 옷부터 찾아 입고 있었다.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치고 상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로 들어서던 상욱은 수빈과 혜정이 무슨 얘긴지 사뭇 심각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이야기가 모녀간에 그렇게 심각해? 어머, 아저씨. 혜정은 화들짝 놀라며 상욱을 돌아다 보았다. 오빠,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은밀한 대화를 나누다 들킨 사람처럼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상욱을 바라보았다. 별일 없지? 예, 엄마는 며칠 사이에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도 없었고,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다행이야. 엄마는 꼭 소풍 가는 날 기다리는 어린애 같아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혜정의 설명을 들으며
상욱은 수빈의 얼굴을 보았다. 오빠, 저는 나갈 준비 다 끝냈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지금 퇴원하는 것이요? 아니, 내일 아침에 떠나자. 아니,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너무 늦었잖아. 오늘은 병원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런데 두 사람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들을 했어? 무슨 일 있니? 꽤 심각해 보이던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욱이 혜성에게 물었는데 대답은 수빈이가 했다. 혜성아, 무슨 일이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너한테 따로 물어볼 말이 있어. 이따 따로 얘기 좀 하지. 상욱은 병상에 성큼 다가섰다. 수빈의 야윈 손을 꼭 잡아보았다. 온기 없는 수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떨고 있는 손을 잡고 있으려니 가슴이 저렸다. 수빈을 가슴에 꼭 안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다. 내일 아침에 나가자. 그런데 너 어딜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냐? 누굴 먼저 만날래?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부터 만나야 할지 잘 생각해둬. 내가 도울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이참에 가보고 싶은 곳 다 보고 오자. 알았지? 고마워요. 수빈의 야윈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수빈아. 상욱은 눈물에 젖은 수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끌어당겨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용기를 내. 네 마음 먹게 달렸어. 요 며칠 마음이 편하니까 아픈 데도 없잖아.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절망하지 마. 마음 먹기에 따라 병마도 뿌리치고 건강하게 집에 갈 수도 있어. 두고 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그래요, 오빠. 그럴 거예요. 마음 편하게 먹을게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여한은 없어요. 오빠께 미안하지만 전 괜찮아요. 수빈은 이번 외출이 병실 밖의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인지 담담해 보였다. 상욱은 세상의 마지막 여행 앞에서 수빈이 어쩌면 저렇게 평화로운지 놀랐다. 자꾸 목이 메었다. 상욱은 수빈을 계속 안고 있지 못했다.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덩어리를 억제할 수 없었다. 자꾸만 목이 메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오빠, 나 좀 누울게요. 그럴래? 상욱은 수빈을 침대에 누였다. 수빈아, 내일 아침 일찍 병원을 떠나야 해. 그동안 몸도 마음도 안정을 취해야 해. 알았지? 예. 나는 잠깐 나가서 혜성이랑 할 얘기가 있어. 나갔다 올게. 괜찮지?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곧 돌아올게. 상욱과 혜성은 병원 마당에 나왔다. 마침 벤치 하나가 비어 있었다. 여기 앉자, 혜성아. 무슨 일 있었니? 아까 어머니와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했어? 아저씨, 엄마가... 혜성은 벤치에 앉자마자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왜 그래? 엄마가 불쌍해요. 죄송해요, 아저씨. 엄마는 이번에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고 하셨어요. 뭐? 저를 다시 못 볼지 모른다며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그동안 남들처럼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셨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섭섭한 일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모르시나 봐요.
저희들이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모르시나 봐요. 엄마한테 저희들이 할 말을 엄마가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저희들은 세상의 어느 엄마도 부럽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저희를 낳아주신 엄마의 얼굴도 몰라요. 전 한 번도 친엄마랑 사는 어떤 친구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아파서 저희에게 엄마 노릇을 다 못했다고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엄마 몸 하나 챙기기 바빠서 저희를 잘 돌보지 못했대요. 아무 도움도 못 주고 걱정만 끼치다가 저희들을 두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상옥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벌써 저무는 하늘에 개밥별 하나가 떠 있었다. 아무도 엄마가 저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엄마는 밤에 제일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또 제일 먼저 일어나셨거든요. 늘 그랬어요. 멀리 반짝이던 개밥별이 흐릿했다. 상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지금도 엄마는 저희들 걱정뿐이래요. 아저씨, 저희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엄마가 저희들 때문에 걱정 안 하죠? 상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혜정의 아픈 마음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엄마는 저희들이 자꾸 엄마의 눈에 밟히는가 보아요. 왜 안 그렇겠니? 아직 갈 길이 먼 너희들을 두고 혼자 떠나려니 왜 안 그렇겠어? 업보야, 악연이야, 모두 내 탓이었어. 내 업보와 악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따지고 보면 내 어머니도 너희들도 다 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미안하다, 혜성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아저씨께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자꾸 병원에 매이시는 것도 가슴 아파하셨어요. 한평생 집만 되었다고 가슴만 아프게 했다고 자꾸 우셨어요, 엄마는. 엄마는 아저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혜성아, 너는 엄마와 나처럼 사랑하지 마라. 엄마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겉돌기만 했어. 아저씨, 엄마가 불쌍해요. 이번 여행에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도 이제 내 생활을 챙겨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매달릴 수 있니? 아니요, 저도 엄마랑 같이 갈래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니? 가게는 아직 괜찮아요. 동네 단골들이 우리 사정을 잘 알거든요. 가게도 가게지만 그보다도 아저씨 혼자 엄마를 따라가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대소변도 그렇고 당장 엄마의 수발도 문제예요. 그런 거야 나 혼자도 충분해. 아저씨도 잠깐씩 쉬셔야 해요. 아무래도 혼자 간병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았니?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저씨께 먼저 여쭙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허락하면 엄마께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엄마 곁에 있으며 도와드리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내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구나. 고마워요, 아저씨.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아저씨, 아까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까 의사 선생님이 신장 이식에 대해 묻더라. 내가 아직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 아직 결정 못했니? 아니요, 결심했어요. 그래? 제 장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께는 비록 못 드렸지만 엄마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릴게요. 혜성의 대답을 듣던 상옥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어머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고 싶다고 대답하는 따뜻한 마음이 갸륵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아. 넌 아직 갈 길이 멀어. 결혼도 해야 하잖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세상이야.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어머니 때문에 앞뒤 못 재보고 너무 빨리 결정한 거 아니니? 내 어머니도 그 일을 아니? 엄마는 아직 모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은 알아. 일단 어머니께 여쭈어봐. 아니에요, 아저씨. 엄마가 알면 걱정만 보태요. 글쎄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대신 좀 전해주세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수술을 받겠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야.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예. 그럼 동생들은 알고 있니? 승윤이가 좀 반대했지만 이해시켰어요. 혜성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신장이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혜성은 조금만 일찍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다면 어머니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듯 보였다. 상옥은 어머니의 신장이식을 기다리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금 혜성의 선택을 강요했으리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가슴이 뜨끔했다. 더 늦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 전해주세요. 내 어머니 때문이니?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꼭 엄마 때문에 장기 기증을 결심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때문에 장기 기증이 뭔지 알았지만 엄마 때문에 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에요. 어디선가 제 신장을 기다리는 제 또래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사람의 두 아이들도 생각해 보았어요.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아이들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일찍 엄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상옥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엄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고 자기의 뜻을 설명하는 혜성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벤치에서 일어선 두 사람은 나란히 담당 의사를 찾아가 혜성의 뜻을 전했다. 정말이세요? 뜻밖이라는 듯 놀라며 담당 의사가 반문했다. 언제든 신장이식 수술 계획이 잡히면 알려주세요. 그거 아세요? 혜성 씨? 혜성 씨는 지금 한 생명을 살렸어요. 담당 의사가 혜성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다. 선생님, 그런데 부산의 그 환자와 제 조직이 정말 일치해요? 현재의 검사 결과로는 거의 일치해요. 하지만 이식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야 하겠지요?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결정을 해야 해요. 종합검사를 받으려면 혜성 씨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일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정말 어려운 결심을 했어요.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혜성 씨가 지금 보여주었어요. 그럼 저는 이식 수술을 언제쯤 하지요? 환자는 하루 한 시간이 급하지만 우선 기증자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정밀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상이 없을 때 수술 날짜가 잡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건강 체크를 시작해도 수술은 일주일 뒤에나 가능해요. 아니, 그럼 저는 오늘 당장 입원해야 하나요? 네. 오늘 당장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혜성의 얼굴이 이내 굳어졌다. 선생님, 며칠 미룰 수는 없어요? 혜성의 눈치를 보던 상옥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이 아이가 내일부터 제 어머니 모시고 저와 함께 길을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요? 뜻밖인 듯 담당 의사는 입을 다물었다.
수빈의 이번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예견하고 있는 담당 의사는 혜정과 상옥을 우두커니 건너다 보았다. 의사는 환자가 내일 떠나면 무사히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보호자와 환자 본인의 요구에 밀려 본의 아니게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지도 모르는 퇴원을 허락했었다. 대책 없는 병원에 갇힌 채 최후를 맞기보다는 병원 밖에서 몇 가닥 심지만 남은 촛불을 태우며 삶을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혜성이 살아서 다시 병원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환자와 함께 길을 떠났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그만큼 이식 수술이 늦어질 것이었다. 혜정 씨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담당 의사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선생님, 부산의 그 환자에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혜정이 물었다. 급성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때 의사라는 제 직업이 싫어서요. 누구보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수빈 환자의 이번 여행은 생명을 단축시켜요. 그렇다고 병원에 계시라고도 권하지 못해요. 저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여행인 줄 훤히 알면서도 길을 나서는 환자도 어머니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혜성 씨도 말리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럼 선생님 의견을 따를게요. 때를 놓치면 부산의 그 환자도 혜정 씨 어머니처럼 똑같이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운명하고 말아요. 수술의 기회조차 없이 또한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혜정 씨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혜정은 고개를 떨궜다. 일전에 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의사로서 저는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해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드는 혜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상호그릇도 선뜻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간은 혜성의 어머니에게도 부산의 환자에게도 곧 목숨이었다. 수빈이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더살수 있는지 알수 없듯이 부산의 환자도 수술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즉, 혜성의 수술이 성공할 때까지 수빈의 여행을 늦출 수 없었다. 입원한 혜성을 곁에서 함께하며 정밀 검사와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수술 일정을 마냥 미룰 수 없어요. 수빈과 상욱, 그리고 혜성이 셋이서 여행하는 사이에 부산의 그 환자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부산의 그 사람은 하루가 급하고 수빈의 여행 일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선생님, 혜성이랑 밖에서 잠깐 의논하고 다시 올게요. 상욱은 혜성을 데리고 밖에 나왔지만 밖에 나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병동 바깥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혜성의 형제들은 친부모와 살던 시간보다 수빈이와 생활한 시간이 더 많았다. 비록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었지만 피로 맺어진 천륜의 정 이상의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다. 그런 시간의 한 끝에서 지금 수빈은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길을 나서면 다시 못 돌아올 길이었다. 혜성은 다시 못올 길을 나서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서고 싶어 했고, 아무도 그 같은 혜성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혜성과 어머니의 사이에 나타났다. 그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떠나려는 혜성의 발목을 붙잡으려 들고 있었다. 혜성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나서는 어머니와 동행해야 할지 낯선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다. 상옥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혜성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 없길 바래. 처음부터 난 너를 이번 여행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어. 어머니를 끔찍히 위하는 내 마음이 기특해서 동행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야. 내 말대로 어머니 곁에 내가 있으면 어머니도 훨씬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런데 어떡하니? 내가 내일 떠나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기왕에 그 사람을 살리기로 마음먹었으니 산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보아야 할 것 같구나.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머니와 동행하기 어렵겠어. 의사한테는 내가 그렇게 전하마. 아저씨, 잠깐만요. 왜? 엄마가 불쌍해요. 어머니도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동안 내가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애썼어. 하늘도 무심하지. 어머니도 일찌감치 너 같은 기증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지만 너무 걱정 마. 어머니는 내가 내 몫까지 잘 모실게. 너는 여기 남아서 수술 잘 받고 있어. 마음 약하게 먹지 마. 내가 수술 받는 사이에 나는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지성이면 감선이라더라. 내가 다 죽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으니 이번에는 하늘이 어머니를 살릴 거야.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의사도 그랬잖아. 너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고 말이야. 이 답답한 병원 바깥에 나가면 어머니도 여기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 여기서 나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어머니는 벌써 며칠째 통증도 없었잖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어머니는 꼭 건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혜성아, 어머니가 아파서 고통받고 절박했을 때를 잊으면 안 돼. 안타까워서 가슴만 미어졌던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기왕에 큰 결심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혜성은 줄곧 흐느낄 뿐이었다. 그만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겠어. 상옥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싫어요. 저도 내일 엄마와 함께 여기서 떠날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름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죽든 살든 그게 어떻다는 거죠? 전 어머니를 그냥 보내지 못해요. 저 수술 안 받을게요. 상옥은 혜성의 말을 듣다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저씨, 의사한테 가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물으면 못 들은 일로 해주세요. 아니, 다시 만나지도 마세요. 다들 엉터리잖아요. 제가 언제 장기이식하려고 병원에 왔어요? 전 어머니를 치료하려고 여기 왔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담당 의사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치료하기는 고사하고 보호자의 장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또 어디 있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들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잘못 들었니?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엄마를 너무 일찍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새 마음을 바꿨니? 제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 내일 엄마 따라 떠날 거예요. 혜성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며 병동을 향해 달려갔다. 후유. 어둑한 병원 마당을 가로질러
휑하니 멀어지는 혜성의 뒷모습이 문득 낯설어 보였다. 멍하니 앉아있던 상욱은 후유하고 한숨을 거푸 내쉬었다. 병원 앞마당에는 환자를 면회하러 온 사람들이 오락가락하고 가로등 불빛이 환한 마당의 어디선가 잠시 전에 혜성이 했던 말이 다시금 들려왔다. 저도 내일 엄마와 함께 여기서 떠날 거예요. 다들 병원에서 떠나고 싶어 했다. 벤치에서 일어서는 상옥의 발등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구두에 떨어진 낙엽을 무심코 보던 눈이 갑자기 침침했다. 눈물이 방울방울 발치로 떨어졌다. 벤치 앞에 선 채로 얼마나 눈물을 훔쳐냈을까. 병실에 혼자 두고 나온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했다. 병실로 성큼 들어서는 상옥을 보는 수빈의 얼굴이 환했다. 이렇게 오래 어딜 다녀오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 좀 만났어. 그리고 원무과에 들러 퇴원 수속하느라 좀 늦었어. 그동안 아프지 않았지? 여태 혼자 있는 거야? 아니요. 집에서 애들이 와서 여태 같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다들 어디 가고 혼자 있었어? 방금 전에 혜성이 찾으러 간다며 나갔는데 혹시 못 봤어요? 혜성이 찾으러 나갔다고? 네. 오빠는 혜성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다가 혜성이 먼저 병실로 들어왔는데 어디 갔지? 그래요? 그럼 애들끼리 어디 식당이라도 갔나 봐요. 곧 들어오겠죠?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상옥이 침대 앞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혜성과 동생들이 나란히 병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들 오느라. 어머니가 내일 퇴원하는 줄 알고 왔니? 네. 어머니를 보려고 온 아이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병실 밖 어디서 저희들끼리 울다가 들어왔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이들을 찬찬히 보던 상옥은 가슴이 저릿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는 어머니를 보려고 온 아이들은 어머니를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상옥은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지새려고 달려온 아이들에게 침대 앞 자리를 내어주었다. 아이들은 누가 한마디라도 건네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상옥은 아무래도 자리를 좀 피해주어야 좋겠다고 생각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이 상옥의 눈치를 보느라고 좀 굳어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오빠, 어디 가세요? 문을 열고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상옥을 보고 수빈이 불렀다. 모처럼 아이들이 다 왔는데 얘기들 나누어. 나는 좀 나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올게. 병원을 나서며 보니 바람이 불 때마다 병원 마당의 나무들이 나뭇잎을 한 무더기씩 흩날렸다. 상옥은 병원 근처에 여관방을 하나 잡아두고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까지 걸어나와 벤치에 앉았다. 목에 휘감기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병원의 약냄새를 벗어난 가슴이 좀 트이는 듯 했지만 어느덧 가을로 접어든 쌀쌀한 공기가 제법 추워서 코끝이 싸했다. 옷깃을 여미는데 귓가에 바람 한 줄기가 무서운 소리로 지나쳐갔다. 순간 나뭇잎 한 무더기가 벤치에 앉아있는 상옥의 머리와 어깨를 덮고 무릎을 덮었다. 상옥은 몸을 덮은 나뭇잎들을 털어내고 벤치에 다시 앉았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졌다. 담배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넣었던 손에 까칠한 무엇이 느껴졌다. 낙엽이었다. 방금 전의 바람결에 섞여서 들어갔는지 웬 낙엽이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낙엽은 파삭거리는 소리를 내며 손가락 사이에서 이내 부서졌다. 상옥은 손가락에 만져지는 낙엽의 느낌에 소스라쳤다.
어디선가 느꼈던 촉감이었다. 상욱은 병원에서 처음 수빈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촉각을 떠올렸다. 수빈아. 혼잣말로 첫사랑의 이름을 고요히 불렀다. 눈물이 솟았다. 뜨거운 눈물은 눈가에서 이내 싸늘하게 식으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짧은 행복. 첫째 날. 낯선 여관방에서 밤새 뒤척이던 상욱은 아침 일찌감치 병원으로 갔다. 간밤의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나뭇잎들이 무수히 떨어져서 길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새벽부터 환경미화원들이 나뭇잎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지만 썰어낸 그 자리에 또 낙엽이 떨어졌다. 동이 트고 있었다. 밝아오는 햇살 속에서 낙엽은 반짝이 색종이를 뿌리는 듯 바람결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낙엽을 밟으며 병원 마당을 가로질러 병실에 들어섰을 때 수빈은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 밤잠을 설쳤는지 거칠한 얼굴로 아이들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침대 앞에 나란히 서 있는 혜성과 두 동생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혜성아, 간밤에 별일 없었지? 네, 그런데 새벽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요 며칠 아프지 않았잖아? 통증이 아주 없지 않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안 그랬어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발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잃기도 하셨어요. 뭐? 정신을? 그래, 어머니는 언제 잠들었니? 진통제 주사 맞고 한 시간 전쯤 주무셨어요. 상욱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침 일찍 병원을 나가려던 계획은 아무래도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지만 환자가 너무 절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계획한 일이었다. 그러나 언제 또 극한의 통증이 덮쳐올지 전혀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행을 떠날 수야 없지 않을까 싶었다. 대안도 없이 병원에 갇힌 채 임종의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빈의 딱한 처지도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무모하게 길을 나서는 것만이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인지도 재고해야 했다. 너희들이 밤새 애썼구나. 어머니가 또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아픈데 오늘 떠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어. 저도 아저씨와 생각이 같아요. 오늘은 어렵겠어요. 혜성이 상욱의 말을 받았다. 그렇지? 오늘은 어렵겠지? 떠나더라도 어머니의 상태를 보아서 그때 떠나야겠어.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이만 일들 보아. 언제든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났을 때 또 연락하마.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 있어. 승윤이는 출근해야 하잖아. 아니, 괜찮아요. 엄마가 깨어나면 그때 뵙고 갈게요. 학교는 어떡하니?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지각하면 쓰니? 어서 출근해. 학생들을 생각해야지. 여기 일은 나와 누나가 알아서 하마. 어머니가 깨어난 모습을 보아야겠다며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여행이라도 떠나면 아주 못 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다. 걱정 말고 가라. 못 간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상욱도 아이들도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해졌다. 알았어요, 아저씨. 저희들은 이 길로 출근할게요. 엄마가 깨어나셔도 오늘은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아셨죠?
엄마가 떠나서고 아무리 우겨도 오늘은 여기 그냥 계셔야 해요. 이따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그렇게들 해. 아무리면 누나랑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엄마 모시고 떠나겠니? 걱정 말고 가서 일들 하고 있어. 한사코 움직일 줄 모르던 아이들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혜성은 동생들을 배웅하고 오겠다며 병실을 비웠다. 아이들이 나간 병실에서 상욱은 환자의 잠이 깨기만 우두커니 기다렸다. 독한 항암제와 진통제 때문인지 깊은 잠에 빠졌던 환자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다. 오전 11시가 지나서야 부스스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네. 간밤에 많이 아팠다며? 이제 괜찮아요. 기분은 어때? 좋아요. 지금 몇 시나 됐어요? 11시.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됐어요?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더 자고 싶으면 더 자. 아니에요. 일어날게요. 저 좀 부축해 주세요. 아니야. 그냥 있어.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해. 왜요? 오늘 퇴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늘은 너무 늦었어. 기왕 늦었는데 좀 더 쉬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늦었다고 퇴원 못하나요? 어서 절 좀 일으켜 주세요. 오늘 퇴원해야 해요. 그런데 혜성이는 왜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어요? 아까 동생들 바래다 준다면서 함께 나갔어. 그래요? 애들이 언제 갔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 맞춰서 갔어. 그러고 보니 혜성이가 좀 늦네. 올 때가 넘었는데. 어디 다녀온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별 얘기는 없었어. 출근하는 동생들을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고 왔어도 이미 도착하고 남을 시각이었다. 혜성이한테 저 오늘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 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럼 그 애는 제가 오늘 정말로 퇴원 못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언제 깨어날지 몰라서 그랬어. 또 새벽에 아팠다고 해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도 같았거든. 그렇게 하자 수빈아. 아무래도 너무 늦었어. 오늘은 무리야. 수빈은 온몸의 힘이 빠지는지 긴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꾸 흐느끼는 수빈 앞에서 상욱은 가슴이 설릿했다.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좋을지 말이 궁할 따름이었다. 어떻게든 환자를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다. 진정해. 새벽에 통증이 와서 기력을 너무 소진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서 내일 떠나자. 여태 기다렸는데 하루도 못 기다리니? 흑흑, 오빠 전 괜찮아요. 퇴원할 수 있어요. 오늘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오늘 퇴원시켜 주세요. 병원에는 더 이상 있기 싫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진저리가 나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만 나가고 싶어요. 내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하루만 더 참아봐. 여태 기다렸잖아. 앞으로 몇 시간도 더 못 기다리니? 내 말대로 해. 내일 떠나자 수빈아, 어? 아이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출근했단 말이야. 이따 저녁에 너 보러 온다고 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없으면 얼마나 놀라겠니? 내일은 틀림없이 출발할게. 걱정하지 마. 오빠, 나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 보아야 난 희망이 없어요. 곧 죽을 거예요. 병원에서 힘들게 치료받아도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전 죽어요. 결국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절 놓아두세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소독약 냄새도 진저리가 나요. 항암수사는 또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좋아요. 맑은 하늘을 보고 싶어요. 흙냄새도 맡고 싶어요. 오빠, 나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부탁이에요. 오빠, 지금 당장 여기서 날 좀 꺼내주세요. 퇴원시켜주세요. 여행 못 가도 좋아요. 집에라도 데려다 주세요. 오빠, 흐흑. 상옥은 자꾸 울먹이는 환자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새벽 통증에 시달릴 때 탈진한 몸을 좀 다스린 다음에 길을 떠나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접어야 했다. 단 한순간도 병원에 갇혀 살기 싫다는 환자에게 병원보다 더 큰 고통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환자의 저토록 간절한 소망을 꺾고 병원에 굳이 남아있어 보아야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지 싶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겠다는 판단도 했다. 의사의 의견을 들으며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면 퇴원이 전혀 불가능했지만 막무가내로 병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환자를 더 이상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몸이 비록 고단하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면 그것이 더 좋은 치료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 알았어. 오늘 퇴원하자. 혜정이가 돌아오는 대로 퇴원하자. 정말이에요? 그래, 퇴원해. 너의 그 고집 정말 못당해. 옛날 그대로야. 미안해요, 오빠. 환자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오늘 퇴원하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울음을 뚝 그쳤다. 금방 눈빛이 환히 밝아오는 환자의 얼굴을 보며 상욱은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을 굳이 설득해서 이곳에 입원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다. 그 사이 코를 찌르는 소독 냄새와 극한의 통증에 시달렸지만 몸을 회복하기는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었다. 뼈를 깎는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이젠 임종의 순간만 기다려야 한다. 지독하게 아프고 참기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갇힌 채 얼마나 답답했을까. 밖에 나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달라지는가 싶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좋아? 네. 내가 지금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아니? 그럼 아닌가요? 소풍도 대단한 소풍이잖아요. 하긴 그렇구나. 오빠,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멀리 떠나고 싶어요. 병원은 감옥이에요. 이 지독한 감옥에서 지금 당장 탈출해서 지구 저쪽 끝까지 도망치고 싶어요. 상욱은 퇴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여행을 떠나는 일은 망설여졌다. 일단 퇴원하고 오늘은 부평의 집에서 하루 묵으면 어떨까 싶었다. 아이들과 하루라도 더 지내고 내일 날이 밝으면 여행을 떠나기로 상욱과 수빈은 일정을 의논했다. 어쩌면 다시 못 올 길을 떠나며 그동안 살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아이들과 해포라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퇴원하는 길에 부평으로 가자는 상욱의 의견에 수빈도 찬성을 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집에 챙겨야 할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말할 것도 있거든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 손때가 묻은 집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었어요. 어서 집으로 가요. 혜정이가 오면 곧 떠나자. 오빠, 근데 이엔 왜 이렇게 안 오죠?
혹시 어디 먼 데 갔어요? 글쎄, 올 시간이 넘었는데 이상하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오겠지 뭐. 수빈은 마음이 떨떠 있었다. 침대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는 눈치였다. 이에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세요? 기다리다 못해 나중에는 퇴근했다. 동생들 바래다 주고 온다고 나갔던 혜정은 병실을 나간 지 벌써 4시간이 더 지나도록 아무 기별이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야 오는가 했는데 뜻밖에도 승윤이 병실로 성큼 들어섰다. 아침에 출근 안 했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상옥이 물었다. 출근했다가 휴가 내고 왔어요. 그래?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니? 누가 가르쳐? 괜찮아요. 며칠간 다른 교사가 가르치기로 했어요. 막내야, 너 혹시 누나 어디 갔는지 아니? 이번에는 수빈이 물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몰라, 너랑 같이 나갔다던데 아침에 누나가 어디 갔다 온다고 얘기 안 했어? 누나는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오래 병실을 비운 적이 없었어. 웬일이지?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막내야, 누나한테 핸드폰 한번 해보아. 예. 승윤은 양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그때였다. 병실 한쪽 구석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누나가 핸드폰을 놓고 나갔나 보아요. 막내는 핸드폰을 껐다. 거의 동시에 병실 한쪽 구석에서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멎었다. 막내야, 내가 나가서 누나 좀 찾아볼래? 네, 엄마. 누나를 찾아보겠다며 승윤은 병실을 나섰다. 승윤아, 잠깐만. 상옥이 따라 나섰다. 나하고 얘기 좀 할까? 나란히 병동방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병원 마당의 키 큰 나무들이 바람결에 나뭇잎을 떨구고 있었다. 낙엽이 쌓인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다. 여기 잠깐 앉을까? 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누나가 지금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니? 승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누나가 그랬니? 네. 누나가 비밀로 하라고 동생에게 일렀다는데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다. 혹시 병원비 때문에 어디 돈 꾸려갔니? 그런 거야? 병원비는 어제 내가 다 계산했어. 어머니가 저렇게 기다리는데 어떡하지? 그래, 좋아. 누난 언제쯤 오니? 곧 올 때 됐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누나 오면 엄마한테 누나랑 함께 갈게요. 아저씨는 먼저 들어가 계세요. 벤치에서 먼저 일어선 상옥은 혼자 병실로 걸어갔다. 아무리 궁리해도 혜정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부터 어디 갔기에 굳이 비밀로 하라고 동생들에게 당부까지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간밤에 병원 마당의 벤치에서 했던 혜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전 내일 엄마와 함께 여기서 떠날 거예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한눈 한번 팔지 않던 아이가 지금 왜 어머니 곁에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일쯤 병원에서 퇴원하는 줄 알고 특별히 무슨 준비라도 하는가 싶었다. 병실로 돌아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누나와 함께 오겠다던 승윤이 혼자 병실에 나타났다. 막내야, 누나 찾았니? 만났어? 네. 그래, 여태 뭘 했대? 누나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다들 저만 기다리는데 왜 같이 안 왔어?
수빈한 승윤이가 혜성을 만났다는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그쳐 물었다. 누난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먼저 집에 갔어요. 엄마가 오늘 퇴원해서 집에 간다고 내가 말했거든요.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청소라도 해야 한대요. 집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다면서 시장도 새로 좀 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저들어 밥상 차리라고 그랬니? 오면 온다, 가면 간다고 귀띔이라도 하고 다녀야지. 혼자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서 뭐 상을 차린다고? 수빈은 혜성이가 집에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침대에서 내려섰다. 아무리 그렇다고 여태 기다린 사람들도 안 보고 혼자 그렇게 가버리니? 막내야, 우리도 이만 가자. 그런데 며느라기도 왔으니? 네. 아,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와서 얼굴이나 좀 보이고 가야지. 왜 그냥 갔어? 제가 그냥 보냈어요. 집에 엄마 도착하기 전에 집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도 경황들이 없어서 그 사이 집이 엉망이거든요. 수빈은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갔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성윤의 뒷모습을 보던 상옥은 눈앞이 잠깐 아찔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이 젊은 날의 자기 자신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 휠체어를 밀고 가는 한 소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학창 시절이었다. 도봉산 등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뒤 병원에 입원했던 상욱은 휠체어에 앉아 한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때 그 휠체어를 밀던 한 소녀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소녀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그 소녀의 막내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젊은 날의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놀란 상옥은 하마터면 억 하고 소리칠 뻔했다. 이 차야, 타라. 휠체어를 응급실에 반납한 뒤 승윤은 수빈을 두 팔로 안아 차에 태웠다. 중고 승합차를 불법 개조한 움직이는 중환자실을 운전하는 사람도 환자를 부축하고 앉아있는 막내도 환자도 병원을 빠져나오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낙엽이 아름답다고 말을 한마디 붙이려다가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낙엽이라는 단어에 환자가 놀라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와, 예뻐. 가을 하늘은 참 고와. 한강 대교를 건널 때였다. 병원을 나선 뒤 환자의 첫 마디가 가을 하늘은 참 고와라는 말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사이 길가의 가로수들이 나뭇잎을 떨구고 있는 모습을 차창으로 지켜보던 환자가 혼잣말처럼 무심코 건넨 그 말을 듣고 상욱은 가슴이 먹먹했다. 휴, 살겠다. 병원에서 나오길 정말 잘했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갇혀만 있었잖아. 막내야, 창문 좀 열어보아. 답답하다. 안 돼요, 엄마. 바람이 차요. 조금만 열어보아. 답답해서 그런데도. 서울을 벗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막내는 차창을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했다. 엄마, 글쎄 좀 참아요. 찬바람이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세요? 자꾸 그러면 병원에 다시 갈 거예요. 아셨어요? 자꾸 고집이 오면 병원에 다시 가겠다는 말에 수빈은 더 보채지를 못했다. 그러나 서운했던지 입을 꽉 다물고 좀처럼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부평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 상욱이나 혜성과 승윤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수빈이 오늘 부평 집에 머물렀다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여리고 가엾은 한 여인에게 살고자 하는 용기와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기적은 가능하다고 믿고들 있었다.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에게 일어나기를 모두 기다리고들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을 듯 했다. 현실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모두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통곡하고 싶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쳐본들 아무 소용없는 줄도 알지만 울지 않고는 못 견딜 듯 했다. 이미 깜깜한 죽음의 터널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아이들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졌다. 개조한 승합차가 동네에 들어섰을 때 조그만 집 가게 앞에 동네 사람들이 보였다. 이웃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나와 기다리고들 있었다. 아줌마 고생 많이 했죠?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아주 반쪽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지. 병원에서 병만 키운 거 아니에요? 혜성이한테 소식 듣고 오늘 퇴원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퇴원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빨리 자리 털고 가게로 나오세요. 막내 승윤에게 안겨서 집에 들어가는 환자에게 이웃 사람들이 한마디씩 인사를 건넸다.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좀 쉬면 좋아질 거예요. 그거 봐요. 자식들 키운다고 몸만 망쳤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식들이 어머니 대신 아픕디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해요. 이제라도 빨리 속도 차리고 기운도 차리세요. 집에 먼저 도착한 혜성에게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정작 혜성은 집 앞에 보이지 않았다. 승윤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야 혜성은 작은 방에서 현관으로 나왔다. 혜성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낮빛이 몹시 창백했다. 혜성아, 너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방 청소하다 잠깐 누웠는데 그만 잠들었었나 보아요. 그래? 수빈은 아무래도 평소 같지 않은 혜성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환자를 뒤따라 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며 환자가 안방에 눕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줌마, 몸조리 잘해요. 또 보러 올게요. 수빈이 자리에 눕자 한 사람씩 돌아갔다. 지난 10년 남짓 사귄 이웃들이었다. 가게집을 하느라 이웃들과 얼굴을 자주 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다가 다음에는 단골로 오다가 나중에는 친구로 왔고 지금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동네 이 골목 이 집에서 어린 삼남매가 짖고 까불며 컸다. 그리고 학교에도 다녔다. 이 집의 이 가게를 꾸려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막내는 결혼도 시켰다. 집안 구석구석과 집 바깥 이모퉁이 저귀퉁이에 시간의 온기가 묻어 있었다. 볼수록 정이 새로운 골목이었다. 비록 작은 집이었고 비좁은 골목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10년 넘게 살림의 손때 묻은 작은 집과 우정의 온갖 마음이 서로 통하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고단했던지 집에 도착해서 잠들었던 수빈은 날이 저물 무렵에 부스스 깨어났다. 혜성이와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동안 수빈은 휠체어를 타고 안방에서 나왔다. 집안 어느 한 구석 수빈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다. 너무 분주하고 가난해서 앞만 보고 살았다. 돌이켜보니 이 집이야말로 행복한 안식처였다. 손때 묻히며 정들여온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기도 했다.
행복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었다. 수빈은 승윤이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가게며 집안 이구석 저구석을 돌아보고 있었다. 승윤아, 이제 너도 집에 들어와라. 누나랑 함께 살아. 며느라기한테도 가게도 좀 보라고 해. 누나 혼자 살림하기 힘들잖아. 누나 혼자 가게까지 하려면 힘에 부칠 거야. 예, 그렇게 할게, 엄마. 누나한테 신경 좀 써. 오늘 보니 누나 안색이 안 좋아. 너도 보았지? 저러다 병나면 큰일이야. 나 없더라도 내가 꼬박꼬박 챙겨야 해. 어디 아프진 않은지 모르겠다. 내가 안 챙기면 누나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짝이라도 있으면 걱정이 덜하겠는데. 내가 바빠서 누나를 여태 결혼도 못 시켰구나. 이제부터 내가 좀 서둘러 보아. 누나도 결혼해야 하잖아.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 누나가 좀 이상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넌 아니? 누나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거 보아라. 평소에 신경 안 쓰면 그 모양이야.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니? 내 눈은 못 속여. 무언가 이상이 있는 거야. 내가 꼭 물어보고 챙겨라. 알았지? 그리고 누나한테 아직 좋은 짝을 못 찾아줘서 나는 누나가 마음에 자꾸 걸린다. 수빈은 승윤에게 누나를 꼭 챙기라고 몇 번씩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다. 너희들한테 좋은 엄마는 되고 싶었는데 잘해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미안해. 엄마한테 많이 섭섭했지? 아니에요. 섭섭한 게 한두 가지겠니? 나도 다 알아. 사람은 다 똑같거든. 너 고등학교 다닐 때 용돈 적다고 투정 부리다 매맞은 적도 있잖아.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연애한다고 용돈 압수당한 적도 있었어.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엄마는 그 일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세요? 다 저 잘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엄마는 세계 정말 잘해주셨어요. 철이 없어서 제가 말씀만 비웠어요. 엄마한테 종아리를 맞으며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직 모르시죠?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니?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요. 철없이 굴 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혼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삐뚤어졌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저희들 곁에 있어서 저희들은 행복했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흐흐흐. 승윤이 울먹였다. 수빈은 울먹이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막내야, 고마워. 승윤은 휠체어 앞으로 다가서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로 마주보며 흐느껴 울고 있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혜성과 며느리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승윤아, 엄마 모시고 방에 들어가자. 엄마가 힘들잖아. 혜성이가 동생을 불렀다. 예, 누나. 안방에 밥상이 차려졌다. 어머니, 모처럼 집에 오니 좋으시지요? 이쪽에 앉으세요. 며느리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에게 아랫목 자리를 권하고는 부엌으로 다시 나갔다. 모처럼 식구들이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수빈은 딸과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골고루 다 먹지는 못했다. 주간 그릇을 천천히 먹을 뿐이었다. 식구들처럼 맛있는 반찬도 밥도 먹지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다들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했다.
혜성아, 며느라기도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해. 며느리가 물을 들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수빈은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뻤던지 병원에서보다 죽을 더 많이 먹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수빈은 식구들을 모두 안방에 불러 모았다. 혜성아, 승윤아, 그리고 새학이야. 너희들과 함께 살며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모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보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알 것 같아. 너희들은 내 힘이었어. 너희들을 의지하고 살며 난 정말 힘든 줄을 몰랐어. 생각할수록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 너희들과 맺은 인연도 다 되었는가 싶어.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사람은 만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헤어지는 때가 있거든. 그때가 온 거야. 그동안 내게 잘해준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세상 어떤 엄마들보다 엄마는 훌륭한 엄마예요. 혜성이가 나섰다.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너희들한테 다 떠넘기고 떠나야 하잖아. 정말 미안해. 엄마, 오갈 데 없는 우리를 이만큼 길렀잖아요. 엄마 안 계셨다면 우리들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 어디 못 돌아올 길 가세요? 곧 돌아올 거잖아요.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오세요. 하루빨리 건강 되찾아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해요. 우리를 이만큼 기르느라 병까지 얻었는데 더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때문에 더 아프면 안 돼요. 이번엔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남매들에게도 엄마 모실 기회를 주셔야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여행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다녀오시면 우리가 엄마를 편히 모실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기특한 것.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그 마음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내 병은 내가 알아. 의사가 뭐라든 나는 틀린 것 같아. 어쩌면 다시 집에 못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몇 가지 당부할 말이 있어. 혜성아, 장롱에서 내 서랍 좀 열어볼래? 그 안에 서류 가방 있을 거야. 그걸 가져와 봐. 수빈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었다. 혜성은 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서랍 속에서 가방 하나를 꺼내왔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네 개의 비밀봉투가 들어있었다. 비닐봉투를 하나씩 꺼내어 아이들과 상어그 옆에 밀어놓았다. 비닐봉투에는 통장과 도장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이 독립하기 전에 내게 무슨 일이 나면 어쩌나 싶어서 준비했던 통장이야. 다행히 너희들이 다 어른이 될 때까지 별일이 없었구나. 엄마, 흐흑. 울지 마. 너희들이 자꾸 울면 내가 말을 다 못하잖니. 울지만 말고 내 말을 들어줘.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구나. 꼭 한 가지만 부탁한다. 가족은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단다. 형제는 자신의 수족이야. 알았지? 내 부탁은 그거 한 가지야. 내 말 가슴에 새겨두고 잊지 말거라.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예. 그리고 이 통장들 하나씩 받아둬.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엄마의 마음이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주었구나. 작은 돈이지만 엄마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줘.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엄마. 방 안은 금방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그렇게 애통할 거 없어. 누구든 한 번은 죽어야 해. 조금 오래 살고 죽거나 조금 일찍 죽거나 마찬가지야. 난 너희들을 더 보아주지 못하고 떠나서 그게 자꾸 걱정이다.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유언을 하는 어머니 앞에서 아이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들을 이만큼 길렀잖아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그리고 무슨 염치로 저희가 이 돈 받겠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 피와 땀을 먹고 살았는데 이 돈까지 챙길 수는 없어요. 그냥 놓아두세요. 그리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희들도 엄마 모실 시간이 있어야지요. 엄마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갚을 시간도 주셔야지요. 이 돈은 여행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 쓰세요. 저희들은 받지 못해요. 흐흑, 엄마, 흐흑. 혜성은 통장을 돌려주려고 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희들 걱정 마시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울먹이던 목소리는 이내 통곡으로 변했다. 세상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 어머니의 유언이 너무도 뜻밖이었던지 아이들은 통장을 차마 받지 못한 채 어머니 앞에 엎드린 그대로 울고만 있었다. 통장도 통장이었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을 찢는 듯 했다. 안타깝고 서러운 눈물이 거듭거듭 샘솟고 들리섰다. 돈이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유용하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니? 내가 싸들고 가랴? 두 말 말고 받아들둬. 내겐 다 부질없는 거야. 나하고 같이 사느라 너희들이 고생 많았어. 나도 다 알아. 친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너희들도 남들처럼 더 잘 자랐을 텐데 아무래도 많이 불편했지. 그래도 우린 그럭저럭 잘 살았어. 그렇지 않니? 아, 엄마. 수빈은 아이들의 손에 통장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그리고 오빠, 오빠도 이거 받으세요. 거저 드리는 돈 아니에요. 이 집 살 때 오빠가 주었던 돈이에요. 이자까지 쳐서 꼭 다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이 모자라요. 결국 빚도 못 갚고 가야 하나 봐요. 죽어서도 오빠께 진 빚을 잊지 않을게요. 평생에 저는 오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 마음이 편하다면 받을게. 상옥은 수빈이 건네는 예금 통장을 받았다. 받아라 못 받겠다고 옥신각신하며 환자에게 여러 말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유언을 하는 듯한 이 무거운 절차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환자에게는 아무래도 힘겨운 절차였던지 수빈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엄마가 지치겠어. 내일 먼 길 떠나자면 일찍 쉬셔야 해. 혜정이가 먼저 일어섰다. 그래요, 엄마. 그만 쉬세요. 승유는 어머니를 자리에 다시 누였다. 환자가 잠을 청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식구들은 안방에 며느리만 남겨두고 모두 마루로 물러났다. 승유나, 나하고 술 한잔 할래? 네, 아저씨. 상옥과 승유는 가게로 나왔다. 상옥은 가게에서 소주를 찾아내고 마른 오징어를 꺼냈다. 한잔 받으세요? 너도 한잔 할래? 예. 술을 잘 못한다고 들었던 승유는 제법 술을 많이 마셨다. 술 못한다더니 술이 많이 늘었구나. 자주 마시니? 아니요, 잘 마시지 않아요. 그래, 넌 술을 좋아하지 마라. 난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게 좋지 않았어.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탈이야. 술도 잘만 마시면 보약이야. 하지만 과하면 독이거든. 아저씨, 엄마 어떻게 해요? 엄마를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어린 저희들 챙기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철없는 저희들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모시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하잖아요. 이대로는 못 보내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못 해드렸어요. 단 한 번도. 이대로 가시면 저희는 어떡하시오? 너희들 탓이 아니야. 모두 내 탓이야. 내 어머니 저렇게 된 것은 모두 나 때문이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어쩌겠니? 누굴 탓한다고 돌이킬 수 있니? 아니잖아. 기적이라도 바라니? 안타깝지만 이미 틀렸어. 너무 늦었어. 박복한 사람 하늘도 무심하지. 늦었지만 마지막 남은 소원이나 들어줄 생각이야. 너 내 마음 알지? 어머니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아무쪼록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해. 그것이 어머니께 은혜를 갚는 길이야.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으면 너희 형제들이 의족해 살아야 해. 알겠니? 어머니를 모실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말고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잘 살아주면 그보다 더 큰 보은이 없어. 상옥과 승유는 주거니 밖으니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 그만 일어나자. 내일 떠나려면 나도 쉬어야 해. 네, 아저씨.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날이 새면 수비는 정든 집을 떠나야 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상옥은 가게에 앉아 막내 승윤과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고 일어서다가 문득 궁금한 게 있었다. 도대체 수빈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 상옥은 여행 준비를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정작 여행 목적지가 어딘지 아직 수빈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는 한 생명이 이제 와서 과연 어느 곳을 저토록 가고 싶어 할지 궁리하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첫사랑의 얼굴. 둘째 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상옥은 눈을 떴다. 멀리 전동차 달리는 소리가 덜컹덜컹 들렸다. 목이 탔다. 마루로 나갔다. 냉장고에서 찬물 한 컵을 냉큼 마시고도 갈증이 풀리지 않았다. 찬물 한 컵을 거푸 더 마신 뒤에야 목이 좀 시원했다. 안방에서 혹시 무슨 소리라도 들리는지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아직 불이 꺼져 있는 안방의 문 바깥에 서서 잠깐 기다렸지만 방에서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어제 새벽 병원에서 통증이 심했다는데 오늘 새벽에 또 통증이 오면 어쩌나 하고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총총했다.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 하늘은 맑았다. 여행을 떠나기에 딱 알맞게 화창한 날씨였다. 하지만 공기가 환자에게는 좀 차가운데 싶었다. 가게 앞에 세워놓은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 실내 히트를 작동시켜 보았다. 떠나기 전에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맞추어야 했다. 가습기를 털어 습도도 알맞게 조절했다. 응급장비도 점검을 했다. 자동차는 환자와 함께 당장 길을 나서도 좋게 작동을 했다. 후유,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다.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일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시간에 환자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아직 몰랐다. 여행 준비를 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정작 여행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하는 꼴이었다. 어딜까? 아무리 국내에도 모를 일이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누가 가장 만나고 싶을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하지만 한 번도 대놓고 묻지는 못했다. 상옥은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당연히 묻고 의논했어야 했는데 왜 그 중요한 일을 묻지 못했는지 자기 스스로도 이상했다. 어쩌면 두려웠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수빈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혹시 전혀 뜻밖의 무엇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목적지를 캐묻지 못했는지도 몰랐다. 그 생각을 하며 스스로 반성했다. 환자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하든 그것이 어떻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일정을 잡아야 했지만 병원에 있는 사이에는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초조해 참아 못했을 뿐이었다. 상옥도 수빈도 깜빡 잊고 있었다. 하지만 수빈은 마음속으로 꼭 정한 목적지가 지금쯤은 있을 듯 했다.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물어보고 일정도 조정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자동차의 시동을 껐다. 그때였다. 아저씨, 언제 나왔는지 등 뒤에서 혜성이 상옥을 불렀다. 그래, 잘 잤니? 언제 나왔어?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아직 어두워서 그래. 햇살이 퍼지면 좀 나아질 거야. 그렇다면 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상황 봐서 움직일 거야. 그건 그렇고 너도 엄마랑 같이 갈 거지? 준비 다 했니? 대답이 없었다. 왜? 아직 준비 못했니?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 전 오늘 떠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 대신 승윤이가 엄마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해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승윤이가? 그럼 학교는 어떡하고? 휴가 받았대요. 오늘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은 언제까지 놓아두겠다는 거니? 그래도 될까? 그래도 엄마를 모시고 싶대요. 그래서 너 대신 동생들을 가라고 했니? 너는 정말 안 갈 거야? 예, 저는 오늘 떠나지 못해요. 상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병원에서부터 그렇게 졸라대던 아이가 아닌가. 의사와 약속했던 신장이식도 접어두고 그토록 강력하게 어머니와의 동행을 요구했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러던 아이가 지금 와서 왜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자기 대신 동생들로 동행하라고 하는지 궁금했다. 혜성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오늘 못 떠나는지 알려줄 수 없니? 내 마음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말해줄 수 없어? 일이 있어요. 글쎄,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 별일 아니에요. 너 참 이상하구나. 사실은 어제부터 너한테 묻고 싶었어. 어디를 가면 간다고 하고 가야지.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몇 시간 동안 병실을 비웠잖아. 왜 그랬어? 별일 아니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혜성은 어제 낮에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의 병실을 비우고 어딜 다녀왔는지 끝내 밝히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내가 정말 안 하면 굳이 더 묻지는 않을게. 난 다만 갑자기 내가 왜 어머니를 따라 못 가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리고 승윤이가 어머니와 동행하는 일은 이따 어머니와 다시 의논해보자. 그만 들어가자. 새벽바람이 춥구나. 어머니는 일어나셨니? 예, 저보다 먼저 일어나셨어요. 지금 미염 드실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면서 보니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 모여 있었다. 자동차 시동 그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는지 일찌감치 식구들은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안방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숟가락으로 미염을 떠서 시어머니에게 먹이고 승윤 남매는 한 숟가락씩 떠넘기는 미염도 가까스로 삼키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오빠, 날씨 어때요? 방에 들어서는 상옥을 바라보는 환자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벌써 가볍게 얼굴 화상까지 했다. 듬성듬성 남아있던 머리카락은 예쁜 털모자로 가리고 있었다. 털모자가 따뜻해 보였다. 새벽이라 바람이 좀 추운데 날이 밝으면 기온은 곧 풀릴 것도 같아. 기온이 곧 풀릴 것 같다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환자의 눈빛이 조그맣게 웃고 있었다. 새벽 통증이라도 다시 엄습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던 가슴이 문득 따뜻해졌다.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진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눈꺼풀이 파이고 많이 여유어 있었지만 상옥의 눈의 수비는 아직도 아름답고 예쁜 한 철부지 소녀였다. 날씨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해. 아직은 몰라. 밖이 그렇게 추워요? 어, 추워. 많이 추워요? 그래, 많이. 그럼 오늘도 못 떠나요? 아니야, 조금 두고 봐야 알아. 아직은 몰라. 햇살이 퍼진 뒤에 다시 나가보고 일기예보도 들어보자. 이내 얼굴이 굳어지는 수빈의 눈빛에 실망이 역력했다. 걱정 마. 가능하면 오늘 떠날 거야. 그래요. 곧 겨울인데 날이 더 추워지면 추워졌지 따뜻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봄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못 기다려요. 그때까지 전 못 기다린다는 소리에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혜정이었다. 혜정이 흐느끼는 소리에 며느라기가 따라 울었다. 울음소리는 한 사람씩 옮아갔다. 너희들 그만 좀 못하겠니? 너희들 우는 소리나 듣자고 집에 온 줄 아니? 울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나 안 듣게 좀 울어. 어머니가 아이들을 나무랐지만 소용이 없었다. 흐느끼던 울음소리는 이내 동곡으로 변했다. 더 만류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넌지시 바라보던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글쎄,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지를 못했어. 만약 지금이라도 떠나면 어디로 갈 거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볼 생각이야? 환자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마치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지금도 우리 집이 그대로 있는지 보고 싶어요. 장충동 집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빠와 신혼살림 하던 그 집에도 가보고 싶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꼭 가보고 싶고. 그래? 거기라면 여기서 다 가까워. 일찍 났으면 오늘 안에 다 돌아볼 수가 있을 거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에 돌아오자. 좋지? 아니에요. 서울 집들이며 학교는 차 안에서 돌려보고 그 길로 이천에 가보고 싶어요. 이천? 예. 이천은 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니,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해요. 뜻밖이었다. 상옥의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천의 고향집이 아닌가. 이제 와서 왜 그 집이 그리운지 의아하기만 했다. 사무치는 원한 때문에 무심코 쳐다만 보아도 소름이 확 끼치는 동네를 꼭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믿기지 않았다. 고향, 아버지의 집과 논밭이 있던 동네에 상옥은 이런저런 추억이 많았다. 그 지엄하던 아버지의 고집과 엄격한 교육, 이천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웃어보지 못했던 땅. 거긴 지금 아무도 없어.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도망쳐 나왔던 사춘기의 소년은 서울의 어느 하숙집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슬하에서 오로지 공부밖에 할 것이 없었던 사춘기의 이천. 아버지 슬하에서 오로지 손자를 낳는 일밖에는 더할 것이 없던 그 고향집. 대를 못 이은 며느리를 끝내 내쳤던 아버지의 그 문턱 앞에 다시 또 서서 수빈은 무엇을 더 보고 싶은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를 이천에 데려다만 주세요, 오빠. 앞뒤 안 가리던 아버지의 소설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길을 나서야 했던 사람이 지금 그 떠나온 길을 되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피눈물을 삼키며 떠나온 길을 이제 와서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수빈은 상옥에게 길을 재촉했다. 왜 하필 거기에 가사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상옥은 끝내 캐묻지 못했다.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환자의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환자가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장충동의 그 집도 두 사람이 잠깐 행복을 꿈꾸던 신혼집도 이천의 고향집도 모두 다시 가볼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다만 상처와 슬픔의 그때 그 자리를 아직도 잊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웠다. 상옥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곳에 왜 다녀오고자 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했다. 가슴 아픈 추억을 피해서 가능하면 어디 조용한 바닷가나 경치 좋은 산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수빈은 그 같은 상옥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었다. 뜻밖에도 수빈은 슬픔 속으로 돌아가자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천엔 꼭 가야겠니? 네. 상옥은 굳이 이천에 가보고 싶다는 수빈을 보며 어디를 가고 싶어 하든 환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마음먹었다.